보세요. 식사하셔야죠. 예. 네. 왜 방송 시작된 거예요? 예, 네, 켰어요. 아, 켰구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뚫삼님 처음 방문하신 거죠? 네, 전에 고덕이랑 다 합쳐가지고. 아, 고덕에 원래 있었어요? 원래 네. 고덕에 있었고, 뭐, 왕십리에 있었고, 뭐, 공릉에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 지금 침착맨이라 처음 방송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온라인 말고. 맞아요. 네. 네. 처음 뵙고, 요즘 새 신랑인데. 일이니까? 일이니까? 괜찮아요? 예, 네, 뭐 그런 질문 안 했어요, 지금? 뭐야? 깨볼까요? 외박하고 되냐고? 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이 오신다고 들었었는데. 아, 보니까. 저기, 좀 바빠가지고,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바쁘지. 같이 오면 좋았을 텐데. 순간이 바쁘지. 채팅 켜놓을게요. 요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 켜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도 하나 켜드릴게요. 관절로 해서. 요즘 결혼하신 지 한 몇 개월 됐더라? 이제. 아, 여기 안으로 들어오셔야겠다. 안 보인다. 두 달 넘었죠? 안 보인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살짝 이쪽으로. 아, 그렇죠. 안 보이네요. 계신 분 쓰시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여기를 쓰면 안 돼. 여기 안 보여가지고. 아, 저것도 아래로 피치워야겠다. 두 달? 두 달. 너무 편해 보이시죠? 지금 몇 년 차시죠? 저 이제 한 10년? 10년? 10년 넘었나? 넘지 않았어요? 지금 소영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지 않아 이제? 내년에? 아, 맞네. 저희 11년에 결혼했으니까 10년 넘었다. 11년, 13년? 13년. 아, 13년 넘었다. 언제 그렇게 됐대? 와. 미쳤나봐. 아, 되게 일찍 결혼하셨네요. 저 29 겨울에 했어요. 요즘에야 29에 하면은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제 나이 때 하는 것 같다 이랬거든요.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자기 거 되게 충실하게 잘 집중해서 사는데, 네. 또 결혼도 하시고. 근데 좀 이제 재미없더라고요. 아. 혼자 나오니까 재미없으니까. 아. 풍영이 그랬어요. 풍영 네. 알죠? 영태형 말고. 네. 아, 김풍. 아, 김풍. 풍영이 자기는 자기 결혼할 줄 몰랐대. 근데, 그, 어느 날 딱 그, 자기 할 거 다 하고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저도 솔직히 비혼주의자였거든요. 약간 굳이 따지자면 비혼주. 아니 결혼 왜 함? 아. 그 뭐 여자 만나는 거 그냥 여자친구 사귀면 되지. 사귀면 되고. 어 그다음에 집. 결혼하면 큰 집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 집하고 네 집 같이 있고 보고 싶을 때만 보면 됨. 그리고 맨. 이제 집에 왜 같이 있어야 돼? 나 할 거 할 때는 내 집에 있다가 네. 서로 같이 할 거 있으면 만나면 되고. 아, 되게 뭔가 이제 그리고 그 재산 합치는 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내 돈은 네. 내가 쓰고 싶으면 내가 쓰는 거고 그 각자 이제 쓰고 싶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왜 내가 재산 합쳐야 돼? 그리고 제일 큰 거는 힙합인데 애 낳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 애. 그러니까 애 낳으면 애 싫어. 그렇죠, 싫죠. 왜냐면, 아, 귀찮아, 애 귀찮아. 아, 귀찮은 게 아니라. 아, 애 꺼져. 예. 왜 무서우냐? 제가 애 낳으면 나 같은 애 낳을 거냐? 아, 나 같은 애 싫어. 나 같은 애 꺼져. 아니, 내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길러질 때야 몰랐지만. 아, 길러질 때는 길러지도 몰랐지만. 길러짐 당할 때는. 예, 내가 이제 딱. 나와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는 애가 있어. 아, 뱀. 아 근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니, 근데 아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니 어렸을 때 그러면은 이제 봄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또사님한테 어? 너도 이제 나중에 커서 너 같은 자식 나보면 알 거야 이렇게 해서 받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너 같은 자식 나보면 알 거야인데 네. 너 같은 자식 낳아보면 그거 알기 싫어요. 아, 알기 싫어. 그걸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무서워. 왜 내가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알고 싶은지 모르고 싶은지 선택권이 있는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너 한 대 맞을래? 아니면 그냥 있을래? 안 맞을래? 아, 그렇죠. 아, 너도 한 대 나중에 맞아봐야지 알 거야. 근데 내가 왜 맞을래? 10억 받길 귀했어, 고자대기. 아니, 당연히 10억 받기지. 아는 게 아니고, 뚫사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받아야죠, 그렇게. 아, 그러니까 그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이 그 고통은 저희 부모님 때에서 끝내야죠. 아. 케이님이 또 한 그거 하셨잖아요. 아, 네. 2년기 성장기 때 또 한 네. 손가락. 아, 하나. 작은. 철없을 때. 작은 네. 폭군이었잖아요. 네. 동탁이었잖아요.
나는 만약에 아, 나이 그럼 아기를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저는 결혼, 결혼하게 되면 하게 되면 아이를 무조건, 무조건 이제 가져야죠. 아,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네. 뭐 저기 업보라 생각하고 어떻게 잘 해봐야죠. 뭐. 아 저희가 미리 그 오은영 박사님 예약을 몇 년 일찍 해놨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오은영 박사님이 네. 또 그 공포를 너무 많이 주입시켰어요. 신혼부부들한테 공포를 너무 많이 주입시켜서 그런 거 듣긴 해요. 사실 막 결혼하면 네. 막 통계적으로도 뭐 몇 퍼센트가 이혼하고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잖아요. 결혼했는데 그 나도 그 통계 안에 넣어야 되니까 몇 퍼센트 넣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혜자잖아요. 그러니까 아 괜히 했다가 여기 걸릴 거야. 아 걸릴 수밖에 없다. 약간 그치.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주저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이혼율 뭐 20%면은 그 뭐 카드 게임 하시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꽤 높은 그러니까 너무 높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뢰 겁먹는 거죠. 지뢰. 그러니까 이게 독립시행이라 가지고 나는 안 그러면 된다 이게 아니라 아. 나도 그 퍼센테이지 돌려가지고 걸리면 어떡하지. 아. 약간 이 부분이 아. 사실 좀 시작하기 힘들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고. 맞아, 차라리 모르면 되는데. 그렇죠. 그 저희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오늘 자동님은 못 오시게 됐고 원래 자동님까지 아. 모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쉽다. 오늘 약간 뉴페이스로 자동님하고 똘삼님 딱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채팅창이 왜 이렇게 아파? 여기 어르신이 저 여기 지금 어르신이 지금 좀 이렇게 좀 휴식하러 오신 여기가 좀 자리가 부담스러워. 여기 아, 바꿀래? 아니에요 어르신.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휴식 좋아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부담스러워 동시에. 네. 여기 그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마음에 드네. 마음에 들어하시네. 너무 좀 상속이야 이거. 아. 편하게 계세요. 이거 편해야 좀 어울릴 것 같아요. 편해야 어 이렇게 저, 계셔야. 이렇게 편하게 계세요. 이러고 있어야 좀. 아니 이게 공원 배치 같은 데서 젊은 사람들 얘기 나누고 있는데 빈 자리에 왠 이제 좀 이제 좀 힘드신 분 이렇게 싫어 이렇게 웃기는 그런 구도 같아요. 막. 근데 약간 약간 쌉관종이 이야기는 안 껴. 근데 같이는 있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 그 그림 학교에도 한 명씩 있잖아요. 맞아 맞아. 신스틸 하려고. 아, 신스틸. 아, 신스틸에 욕심이 좀 있어. 난 말로 안 해. 아, 말로 안 해 나는. 아, 자 그러면은 저 이제 음식 뭐 선호하는 거 시키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좋아하시는 거 그 쌉관종님 좋아하시는 그, 거 그 파인애플이 들어간 아. 콤비네이션 피자? 아 파인애플 피자 먹고 싶다. 아 파인애플 피자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뭐라 하지 슈프림? 뭐 아무튼 거기 파인애플이 마침 들어가 있는. 아 파인애플 마침 들어가 있는. 아니 그 파인애플이 주연이 아닌. 주연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주연이. 토핑으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 콤비네이션 피자 시키는 다음에. 천탕 통역관. 아 파인애플 토핑 추가해 달라는 말입니다. 아, 아. 아니 원래 있어 그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아, 원래 네. 그. 뭐지 그 슈퍼 슈프림이었나 그 아무튼 있어. 아, 아 그래. 그러면은 아무튼 피자인데 파인애플도 추가되면 안 되고. 아 추가돼도 괜찮아 오늘은.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 오늘은 괜찮아. 아, 근데 이제 회장님이 표정이 안 좋은데. 그게 한 판이 다면은 좀 너무 폭력적이니까 뭐 절반 정도. 아 그럴 거면. 아, 아 드셔보셨어요? 아니 전 파인애플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파인애플을 아니면 파인애플 피자를? 파인애플 피자. 파인애플은 되게 좋아요. 아. 근데 파인애플 피자는. 그 파인애플만 떼어서 드시면 되겠네. 근데 파인애플을 좋아하시니까. 뜨뜻한 피자잖아. 아, 뜨뜻한 파인애플이잖아. 이미 타락한 파인애플이라서. 아, 과일은 차가워야 되는데. 아~ 타락하기 전에 파인애플. 아, 그럼 비호. 아니, 저 불호. 모르겠어요.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먹어봐야지.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이, 근데 네. 아까 뚫사님처럼.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면은 안 고르는 쪽. 아니 근데 굳이 도전은 뭐 굳이 굳이인데 케이님 이제 그 먹다가 이제 다라이 가져와라 그 물 받아서 거기다 이제 한번 헹궈서 이렇게 드셔야 되는 뭐 그런 아.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아. 예 물론 이제 드셔 보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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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면 도전 해보죠.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 그래. 한번 도전. 그럼 남의 돈으로 한번. 예 뭐 맛 없으면은 아. 여기. 그럼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아 붙여버려. 잘 붙겠네. 붙여도 돼요? 치우면 되니까 뭐. 아니 너무 새 거야 건물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분? 괜찮아요. 저는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로 다 시켜주세요. 아니 그건... 일부만. 일부만? 일부만. 왜 또 일부? 아 왜냐면 그 호불호가 있잖아. 플랜 B. 아, 나 아무리 나라도 그게 이제 호불호가 있다는 건 아니까. 아.
아 근데 아. 약간 파니프 피자 같은 게 저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뭔가 이제 그 민초 이런 것처럼 어 나는 파인애플 피자 어 아. 나는 민트 초코 막 이러면서 그 좋아하는 걸 드러내면 아. 뭔가 공격받는 게 그냥 약간 레슬링 같이 아. 이렇게 일어나는 아. 네, 맞아. 실제 없지. 맛에 상관없이 그래서 원래는 안 먹고 싶은데 내가 안 먹는다 그러면 진짜 아, 안 그러니까 싫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부만 그냥 제가 안 먹는다고 극히 일부도 괜찮아요. 네, 김돈님이 그냥 뭐 어? 2분의 어. 1이나 이게 어. 4분의 내가 파인애플 나 싫어해 그러면은 김돈님이 어? 야 어? 너 나보다 어린데 왜 그래 그럼 내가 아니, 나 빠른인데 반박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 그래도 네가 나보다 어리다 이러면서 그건... 어르신 말 들어 이러면서 억지로 시켜주세요. 아 괜찮았어. 아니 그 네. 아니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일부분 부분적으로 어, 부분적으로 네. 파인애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굳이 파인애플 피자가 아니어도 되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 파인애플 피자를 드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안 드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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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싶은데 그럼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아니, 그리고 또 한 판만 시킬 게 아니잖아요. 여러 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섯 명이니까 세 판을 시켜야죠. 아, 세 판이나 시키고요? 그래 두 판 시키면 돼요? 두 판이면 두 판이면 돼. 아 세 판 시켜요. 바깥 양반. 바깥 양반. 맞아 스태프분들 세 판. 바깥 양반 한 분 계시니까. 바깥 양반. 그리고 나중에 안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예. 네. 남으면. 예 네,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또 반반 되면은 또 반반 또 다른 구성으로 해도 되고. 아. 그냥 귀찮은데 그냥 아 그래 예술가 너무 좀 까다로워 예술가 어.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몇 몇 년 우정이죠? 저 거의 지금 20년 직이죠. 거의 20년 직이죠. 아 그럼 징하겠네. 그렇죠. 이 성격 이거 어떻게 맞추면서 아 아니 근데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그 제가 뭐라 할 필요 없거든요 보통은. 아 예.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그 자신과의 대화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 김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딱 회의한 다음에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하고 이제 보통 결론이 나오시기 때문에 예민한데 손은 많이 안 가는 스타일이구나. 그렇죠. 아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정하면은 파인애플 피자는 있으면 좋겠는데 다 없어도 되는데 어.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파인애플 피자가 일부 있으면 좋겠다. 일부. 어. 아 일부. 아 편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마침 불현듯이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으면 뭐 나쁘지 않다. 마침 여기 추천한 고구마 피자인데 아, 고구마 피자는 아 불싸 파인애플 피자가 있었네라는 느낌으로 아 또 괜찮다. 쉽지 않네. 그러니까 김도님이 원한 게 아니라 네. 심창민님이 오늘 김도님 파인애플 피자 좀 드셔보십시오. 아. 이러면서 이제 권할 때 아. 파인애플 피자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 그게 재밌는 거구나. 그렇죠. 아차! 파인애플 피자를 아! 야 이 장난꾸러기 이 사람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아! 이 파인애플 피자가 나올 줄이야. 아. 뒤통수 잡고 자 그러면은 브랜드를 잡고 이제 자 브랜드를 뭐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어? 그럼 그걸로 좀 요즘 뭐 아무거나 괜찮은데 사실 송파구는 형 그 동네잖아요. 아 몰라 난 또 동네 밖으로 잘 안 나와서 아 여기 동네지 형 여기 형 동네예요. 아, 송파구니까 송파구긴 한데 뭐 자주 시켜 먹는 브랜드 개인적으로는 뭐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도미노 많이 먹고 아 도미노 알겠어요. 도미노. 파파존스도 많이 먹고 근데 파파존스가 더 괜찮을 것 같긴 아 파파존스? 왜요 도미노 많이 드시는데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고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괜찮으시죠? 네. 자 아, 지금 시켜야 한 6시쯤에 먹습니다.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어? 자 여기 사탕 하나 드세요. 네. 저 말고. 아유. 하나씩 드세요. 계피 사탕입니다. 계피? 네. 어? 백보이 피자. 백보이 피자 아세요? 아 못 참지. 아 알죠. 아, 백보이 피자 합시다. 네. 백보이 피자. 지금 4,000원 할인인데요? 아, 공격적인데요 마케팅? 백보이 피자. 어, 뭐야 이거? 뭔 사탕이야 이거? 뭔 사탕이요? 이거 뭐야 이거? 뭔 사탕이요? 무슨 맛이야 이게? 나성님 갖고 온 거예요. 약 아니에요 약? 아니 나 계피라고 그냥 농담한 건데 무슨 아니, 루트비어 뭐 그런 맛 나는데? 약인 거 같아 약. 저거 감초맛. 맛있는데? 맛있어. 아니. 아 맛있는데요? 아니 왜 뭐야 이거 한약이 뭐야? 약초? 어 맞 이상하다. 감초 맛이에요. 감초 맛. 맛 왜 이래? 감초 맛? 아니 뭐? 아 이거 맛있는데 이거? 아니,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입맛에? 입맛에 맛있어요? 좀 맛있어. 아니 여러분 이게 맛이 이게. 아니 일부러 아, 맛있다는 게 아니야 내 입맛에 맞아. 아니, 무슨 느낌이냐면은. 아, 어머. 뱉어줘.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거? 네, 보여드려. 아니, 맛이. 색깔로 보시면은. 아, 이래요. 이거 곤충, 아니, 곤충 캔디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곤충 캔디. 곤충 같아, 뭔가. 아니, 왜 있잖아. 아, 맞아, 맞아. 뭔 느낌인가 했더니, 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개미 이렇게 잘못해 터트려서 이제 캤을 때, 네. 개미 맛 나는 것 같아. 아, 개미를 드셔보셨어요? 아니, 얘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먹을 수 있지. 예. 아. 네. 아니, 그. 딱 그런, 그 말하니까. 그 느낌이야. 그 설국열차 양갱 먹으면 이만 날 것 같아. 아, 껌상이니까. 아, 설국열차 양갱. 딱 그 색깔이긴 해. 그리고 뭐가 파하다. 그죠. 기분 나쁘게. 아우. 이거 어디 피자가 크지가 않네. 예, 네, 버려도 돼. 여기 오른쪽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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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계피사탕이 더 맛있고. 감초사탕이 싫은데. 아니, 근데 이게 뭐 먹다 보니까. 아, 좀 그 살짝 우울해지는 약간 그런 맛이야. 아니 근데 나는 감초맛 이런 거 만나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비릿한 맛이 나가지고 K님이 이제 곤충맛 난다고 하는 그런 게 그 비릿함 이게 막 상쾌하기만 하고 막 쌩하기만 하고 모르겠는데. 아니, 저도 여기까지. 못 먹겠죠, 그죠? 이거 처리를. 그죠, 이거 아, 저기 쓰레기통 저기 아, 소파 뒤에 푸지 싸가지고. 네, 약간 벌칙용으로 쓰려던 거였는데. 완전 무슨 촉. 아, 초콜릿 맛 날 줄 알았더만. 아니, 저는 그 침착맨님이 준비해 놓은 건 줄 알았어요. 아, 나도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나성님 그 자연스럽게 깔았어요. 아니, 그거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백보이 피자 채팅창에 뭐 피자 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 아니, 그 백보이 피자가 어그로 끌기 좋잖아요. 지금 다 지금 전에 먹어봤는데 그 괜찮은 건데. 사람들이 아, 맛없다. 지금 약간 그리고 맛없어요? 그 지금 요즘 느낌이 약간 그 백종원 선생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사람들 그 아, 평론가적 마인드로 평론가적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내가 잘하나 잘하나 못하나 이것도 관리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면서 엉근진하게 어, 여러분들 새로 나온 브랜드 텐데 네. 백보이 피자 한번 엉근진하게 좀 평가를 좀 그러니까요 시민시식회 아 시민시식당 좋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거기도 파인애플이 들어있는 피자가 있나요? 아 당연히 있죠. 무조건 있죠. 파인애플. 그렇지 중요하지.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파인애플이 들어있는 피자를 싫어하지 않고 그냥 잘 먹어요. 오리지널이 꼭 좋아하는 편. 치즈 크러스트가 그러니까 있고. 파인애플 피자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엣지 뭐 파인애플 피자가 들어있는 콤비네이션 피자를 좋아. 손잡이 아, 손잡이의 맛 넣을 거예요? 손잡이 피자 손잡이의 맛 넣으실 분. 손잡이는 파인애플 안 들어가. 치즈 크러스트. 치즈 크러스트. 크러스트 돌돌. 바질 치즈 크러스트 있다. 아, 바질인데 네. 괜찮아요? 아, 바질이 뭐예요? 바질 그 맛있는 거. 향신료 같은 거 있어. 바지락 그런 거 아니야? 해산물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아주 괜찮아. 괜찮아요? 예. 그리고 피자 1 슈퍼 백보이 피자. 슈퍼 백보이. 이름이 슈퍼 백보이 피자. 그건 시켜야죠. 기본은 하나 시켜야죠. 네. 기본 하나 시키고, 울트라 백보이 피자도 있나? 울트라 백보이. 슈퍼보다 더 센 건가? 슈퍼는 뭐가 울트라 아니, 근데 강렬하네. 여기는 슈퍼가 울트라보다 더 세네요. 아니, 울트라 더 세네. 울트라를 아. 시키죠, 그러면. 울트라로 가죠. 울트라. 울트라 하나. 울라리 피자. 울라리. 울라리 가고, 없다. 파인애플이 없다. 슈퍼 백보이 피자, 오마이갓 페퍼로니 피자, 산체스 타코 피자, 열탄 불고기 피자. 아, 타코 피자가 있어? 타코 피자 좋아요? 아 그것도 궁금하긴.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궁금해. 필리 치즈 불고기 피자, 체다 콘치즈 피자, 허리케인 포테이토 피자. 어? 포테이토. 아니 여기 지금 김도님이 원하는 파인애플 피자가 없는데? 없는데. 어? 아 괜찮아. 파인애플이 없네. 괜찮습니다. 하나는 크림치즈 링이나 뭐 고구마 골드링으로 할까요? 아니요, 저는 손잡이 안 좋아하세요? 아, 저 고구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 피자에 고구마 치즈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 그럼 손잡이는 그 파인애플도 없이? 좋아하고 고구마도 좋아해. 하지만 뭔가 양립할 수 없는 같이 있는 건 못 참는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럼 하나는 울트라 백보이 피자고요. 하나는 그 아까 타코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타코를 넣을까요? 아, 그것도 하나. 아, 좀 뭔가 산체스, 신기한 거. 산체스 타코 피자 하나 하고 또 하나 또 고를 수 있으니까 세 판. 예, 뭐 사이드 뭐 윙봉 뭐 이런 거 있고 소스 괜찮으면 넘어가고요. 콜 뭐 음료수는 여기 있어요. 있는 거 마시고 네, 있는 거 마시고 사이다 있고 콜라 드시고 싶어요? 어 제로 콜라 있지. 어, 저도 제로? 제로 제로 제로도 있지 않아요? 제로 있어요. 제로. 아 제로 저는 제로. 제로. 오케이. 아 백보이 피자 비싼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더라고. 성비 피자는 아니더라고. 아 왜 네. 왠지 그 백종원 선생님 그 브랜드면 네. 뭔가 좀
저렴하고 가성비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네. 아니다 아니다. 두 판이구나. 물가가 올라서. 두 판에 41,000원이면은 나쁘지 않지. 그러면은 하나 더 시켜야겠다. 맛 원하시는 거 있어요? 형? 슈퍼 백보이 피자. 아니 울트라 백보이 피자 시켰고요. 신기한 거? 하나는 타코 피자 시켰어요. 신기한 거? 신기한 거. 열탄 불고기 피자 있다. 새마을 식당 열탄 불고기 괜찮네. 백종원 새마을 식당은 시그니처잖아요. 백종원 사장님 시그니처잖아요. 무난하지. 딱 불고기 피자 무난하지. 이게 백보이 피자지. 어, 저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어, 궁금해요. 반반도 있다. 또 쪼개 열탄에다가 열탄에다 또 쪼개 또 쪼개자. 또 우리 한 여러 가지 맛 봐야 돼. 네, 여러 가지로 열탄에다가 여러 가지 맛. 아, 여러 가지 맞춰. 오마이갓 페퍼로니?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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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이름이에요. 왜 오마이갓일까?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서요? 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파인애플 피자가 없네요. 홍콩 반전 짬뽕 크림 파스타. 스파게티가 있어. 홍콩 반전까지. 이거 참을까요? 오케이, 못 참지. 이거 참을까요? 못 참죠. 홍콩 반전까지. 좋아요. 홍콩 반전이랑 그 뭐. 좋아요, 좋아요. 아, 홍콩, 오늘 그럼 한 김에 그냥 홍콩 반전도 시켜가지고. 아, 홍콩 반전 따로 시켜? 아, 따로 시켜서. 도미노 피자가 백종원. 좋아, 좋아. 아니, 따로 시켜가지고 그것도 도끼 눈으로 한번. 아, 그러면은. 맞아요. 백종원, 백보이. 아, 그래서 백보이. 피자 하나 뺄까요? 백보이. 피자 하나 빼고 홍콩 반전도 시킵시다. 오늘 그 백선생님 스페셜. 이렇게 한번 가보죠. 백 스페셜.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후식으로 그 백다방. 백다방 해서. 미쳤나봐.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 짬뽕. 지금 채팅창에 백종원 두숙이라고 지금. 아, 근데 백종원님. 도전캐기, 도전캐기. 채팅창인데, 그 막, 맛 평가를 솔직하게 하면은. 아, 이게 솔직하게 하기 좋죠. 그냥 개인적인 그냥 감상을 말하면 돼. 그럼 백백백으로 갑니다. 백보이 피자에, 홍콩 반점에. 그러니까, 백다방. 백다방까지. 백다방까지. 이거 짬뽕 크림 스파게티 넣어요? 네, 그것도 넣어보죠. 짬뽕 크림 스파게티. 백종원 없는 백종원 덕분. 옵션 변경. 사이드에 합치는 거 백보이 1대 1 플러스는 안 되네. 크림 스파게티가 분해해서 넣어야겠다. 분해해서 넣을게요. 좋아요. 아, 이거 쉽지 않네 주문이. 좋아요. 쉽지 않아. 자, 이거 주문하시는 동안 네. 저희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님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그 트위치에서 이제 방송하다가 이제 또 치즈직으로 오게 된 이제 그 스트리머 김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이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 골방에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아저씨입니다. 와. 와, 백보이 김도. 백보이 김도. 와, 백보이. 멋있다. 백보이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백보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백보이. 백보이 김도. 왜, 왜지? 저 다시 해야 돼요. 자, 취소했거든요. 아, 그러면. 짬뽕 파스타, 크림 파스타 해야 돼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가 났는데? 아, 돈에 저 돈에요. 아예. 아, 이제 그럼 다음 감사합니다. 이제 나성님 속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치즈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김나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됐다. 과자 좀 드실래요? 좋아요. 네. 저랑 지금 눈치싸움 하려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그 말이 끝난다. 아, 끝나. 김나성입니다. 그러고 저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네. 김나성입니다. 뭐. 아, 좀 진행을 좀 해주세요. 네. 진행을 좀 해주세요. 제가 저혈당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당. 아, 그러면은 저 먼저 할게요. 똘사님 처음이니까. 아. 예. 자, 안녕하세요. 예, 저는 현재는 숲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케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이제 숲이라고 아. 하면 원래 이제 아프리카 어떤 아프리카인지 무슨 이제 숲이 된 거죠? 이 숲이 이제 사명도 숲으로 바뀌고 아, 다 바뀌었어. 한 세 달 뒤면은 이제 아프리카네 뭐 BJ네 그런 용어가 다 싹 없어져. 네, 네, 네. 연예인 기획사랑 그거 어떻게 상표권 그거 어떻게? 아 그거는 문제 있지 않았어요? 그건 뭐 회사 뭐 내 내 알바 아니라서 그거는 내 알바 아니야. 네. 자 그리고 아. 저는 이제 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똘쌈님. 네, 안녕하세요. 전 치지직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똘똘똘이인데, 아, 부르실 때는 그냥 똘쌈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약간 침착맨님하고 네. 이렇게 같이 방송하는 게 소원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예.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야, 저도 소원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한 번에 일로 두 명의 소원이. 원래 이제 트위치 예전에 그 우리 네. 먹어는 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명 처음에 이렇게 마, 트위치에서 밥을 맛없게 먹는 사람이 모여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맛없게 먹는 사람 네 명이 모여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먹어는 드립니다. 했었잖아요. 예, 맞아요. 사실상 이제 오늘 먹어는 드립니다라고 치면은 게스트가 이제 똘쌈. 똘쌈 밥 맛있게 먹잖아. 맛있게 먹는 편이죠. 그쵸. 그죠. 맛있게 먹. 저는 이제 똘쌈님하고 이렇게 방송 같이 하는 건 처음 아니에요? 예, 케이님도. 인사만 했지. 아, 네. 그래서 오늘 더 좋아요. 어, 그래요. 아니, 나 오늘 이제 그 나성님이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착맨 스튜디오 앞에서 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저기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직원 같은 분이 이렇게 쓰레파시고 딱 나오면 아유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직원분인 줄 알았는데 똘쌈님이 상주 직원처럼 아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상주 직원인 줄 알았어. 어, 너무 자연스럽게 네. 아, 좋아요. 드디어 네. 시켰습니다. 아. 백보이 피자 레귤러로 반반 피자 네 가지 맛 두 판 네, 크림 스파게티까지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홍콩 반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반점. 홍콩 반점 메뉴 골라주세요.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짬뽕. 짬뽕. 짜장면. 아, 1인 1식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걸 레귤러로 줄였어요. 아, 줄였어요? 아. 괜찮나? 그냥, 아니면 아, 하나씩만 해도 되나? 하나씩 해서. 덜어먹을래요? 그러면? 아, 도끼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서 여러 가지 시키면. 아, 그러면은 네. 부족하면은 뭐 더 어떻게 뭐 보충을 하긴 아. 할게요, 근처에서. 저는 1인분을 못 먹기 때문에. 아, 애초에. 아, 저도 입이 짧아서 저도 아, 그래요? 주신. 그래요? 오케이. 자, 아, 여기 아닌데. 숨만 쉬어도 배불러. 숨만 쉬어도 배불러. 여긴가? 여긴 것 같은데? 네, 그걸 맞아요. 아, 여기도 있다. 야, 여기도 더 가까운 데 있다. 근데 왜 여기 위지 왜? 아, 방구. 아, 방구 때문에. 아, 그거를 여기... 가까운 순으로 딱 이렇게 하면. 아, 여기 있네. 광고라서 요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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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형이. 일본 어, 같은 건데 어, 왜 이게 더 걸리고 이걸 그러죠?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짜장면 하나요? 짜장밥 하나 하고. 짜장밥. 네. 짜장밥 오 여기 있네요. 네, 짜장밥하고 어, 짜장밥 하나 담기. 아니 근데 뭐 정수리 탈모래? 뭔 정수? 나 아니야. 나 머리선 많어. 정수 나 보고 정수리 탈모인가 그러고 있어. 정수요. 어. 아, 아 새치 보여서 그런가? 네, 네 약간 새치 때문에 그래. 연색 깔 때가 돼서. 여기 있다 상수요. 네. 박스 한 박스. 어, 아, 이제 새치가. 새치 좀 많아. 그 다음에 짬뽕 충격으로 하나 이렇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염색, 염색 안 하면은. 그냥 이렇게 염색. 염색 안 해서 그래. 네. 이렇게 보시죠. 짬뽕. 네. 새치가 되게 집중까지 하면 집중하잖아요. 유전. 아, 유전. 유전. 아, 근데 아예 백발은 그러면은 좀 그런 거지. 아, 그거는 한 60살 때쯤에. 사촌. 아, 예. 사촌. 아직은. 아직은. 오케이. 드셔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좀 희게 나오는구나, 얘가. 맛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조명이 밝아서 어... 형이 일본 가서 뭐 사왔는데 뭐더라 이거. 맛있는 거 맞아? 아 먹을만 하더라 그래. 아! 아니 또 어? 그런 거면 어떻게 해? 아니 쿠폰을 어? 그런 거 쿠폰 쓰네? 네 약간 그런 거 아니더라 말이 돼? 랑드샤라고 하는 건데 쿠크사 사이에 초콜릿 같은 거 들어있는데 오 어, 맛있어 보인다 아 맛있어 이거 잘못 들어오는 많이 넣었다 오! 쿠코다스예요 왜 이렇게 거기 왜 사악해졌지? 맛있어요. 형집 배달 주문하면 눌러보시. 메뉴가 뜰 것 같은데 안 뜨나? 뭐 시켰는지가 안 나오네. 이 가격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장바구니 한 번. 아, 장바구니. 아, 장바구니. 아, 그 장복인 것 같고. 그 지금 여기 평균 나이대가 좀 어떻게 되죠, 지금? 평균 나이대가 30개가 들어갔네. 네. 아까 4천으로 바꾸다가 똘똘똘이 8 8 4 4 네. 4 8 4 이걸 네. 8 3 한 30 김나성 님이 이제 평균 나이를 확 줄여 주네요. 아. 나성 님 몇 살이었어요? 제가 89니까. 89요? 바뀐 나이로 34. 정말 놀라요. 뵐 때마다 맨날 막내라서. 아, 그렇죠. 뭐 나이가 역전되진 않을 거 아니죠. 다성님 뭐 더 빨리 늙어야지 하면 더 나이 많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좀 빨리 늙어야겠다. 저도 다른 분들 만나고 그러면은 막 제가 나이 제일 많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새삼 뭔가 항상 뵐 때마다 되게 조심해져요. 조심해졌다. 드디어 됐다. 어, 주문 됐나요? 어, 자, 지금 주문 됐다. 중이야. 그리고 이제 백다방 나중 시키죠. 그건 제가 시킬게요. 아, 이제 백으로 미쳤다. 먹고 네. 미리 시키면 이거 공정한 평가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건 뭐야? 먹다가 이거. 얼음 다 녹아가지고 커피 왜 이렇게 싱거워? 뭐 이런 평가 나오면 논란될 수 있잖아요. 아니, 백보이 피자가 나 너무 기대돼. 나. 백보이 피자 너무 맛있어. 이건 맛있네, 내 국물이랑 괜찮아요. 형이 일본 여행 가서 사온 건데 맛있네요. 그러면 거기서 올라오신 거예요? 네, 저 광주에 지금 살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끝까지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지금 아까 거기서 이야기 끝나면 제가 이제 결혼하기 싫고 애 낳기 싫은 사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와이프 그렇게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뀌었으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 그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원래 막 생각이 막 게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면 되게 재밌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한 35인가 6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진짜 그냥 똑같은 게 재미가 없어요. 이제 아. 더 막 자극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 편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좀 나이 들고 할 거 없으니까 이제 맞기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야지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 들 것 같다. 그러니까 요 생각이 좀 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저도 늦긴 했지만 아, 자극을 위해서 자극을 위해서 자극을 위해서라면 약간 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그, 자신의 삶을 채찍질해 줄 뭔가가 필요했다. 아니야 채찍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 진짜로 뭔가 게임하고 어릴 때는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뭔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 도파민이 부족해. 에, 그런 게 있어요. 아 도파민 중독. 아, 아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마이크인 거야? 여기 마이크일 거야. 아, 나 여기다 대고 말하고 있어. 이거 뭘 해도 다 비슷하니까. 너무 소리가 크고 날까 봐. 아, 근데 뭐 되게 결혼 빨리 하셔서 네. 그 뭐 자식 키우고 네. 뭐 이러니까 사실 뭐 싫은 거 꼽자면 여러 개 많이 꼽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좋은 게 더 많지 않아요? 좋은 게 많죠. 네. 좋은 게 많으니까 계속 결혼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제 싫은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약간 좋은 거 약간 보려고. 그게 약간 계속 내려오는 요구한 어떤 뭐 그냥 기혼자들의 그냥 뭐 그냥 기혼자들은 원래 이런 멘트를 해야 될까 싶어서 왜냐면 위에 사람들이 하고 위에 사람들이 하고 그냥 인생 선배들이 하니까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압박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굳이 안 해야 되는데도 그 케이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숲에서 숲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나머지는 다 취직에 사시죠? 네, 저 취직이에요. 네. 그럼 숲에서 일단은 하고 있는데 숲에서 막 왜 잠깐데 숲에서 한다면 하는 거지 왜 일단은 왜 왜냐면 내가 뭐야 대체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아. 뭐야 이게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올해는 좀 이렇게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하고 싶은데 숲에서 이제 막 요즘에 이제 악놀도 이제 한참 했고 또 막 공방도 막 이게 하니까는 요즘 악놀 하세요? 악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아 네. 하셨었어요? 네 한 달 동안 되게 재밌게 아 끝났으니까 했거든요. 이제 일단은 끝났고 아 근데 일단은 끝났는데 근데 이제 숲에서 막 이제 종합게임 공방도 막 나가고 뭐 운영자님들이 잘 챙겨주시니까 네.
그냥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 올해는 좀 이렇게 편하게. 근데 뭔가 숲으로 바뀌어서 네. 뭔가 바뀐 거에 대해 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네. 그 좀 숲에 대한 좀 자부심도 느끼는 것 같고 한데 왜 일단은을 붙인? 항상 그래요. 올해는 그냥 왔다 갔다 해본다 그냥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아, 그냥, 아 일단 이거 확정은 아닌데 그럼 그러니까, 네. 확정은 아니니까 치즈지게서 하실 수도 아 그쵸 뭐 이게 왔다 갔다 아니, 저번 달에도 한번 켰어요. 아 그런데 반 그 분위기 어떻던가요? 한번 켰더니 뭐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다 이거 뭐 저는 이제 치즈지게나 숲이나 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숲에서 하시는 이유는? 하는 이유가 뭐 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 네? 두개 중에 좋으니까 숲에서 하시는 거고? 아니 그냥 이제 순서를 그러니까 순서를 치즈 먼저 할까 숲에서 먼저 할까 하다가. 아. 그냥 뭐 숲에서 먼저 한번 해보는 큰 이유는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숲에서 먼저 한번 몇 달 해보겠다고 아. 또 숲 운영자분한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돼가지고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아, 네, 잘해주고 좀 숲에서도 이제 뭐 영도 이런 거 이제 잘 개선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다 피드백 해주고 아, 엄청 잘해주시는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치즈에서 할 수도 있다는 거는 또 치즈에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또 하실 수 취직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때려 죽어도 안 오는 여기 남아있는 원래 시청자가 좀 그립기도 하고 그게 이유구나. 아.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뭔가 취직에서 좀 있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들을 또 만나고 싶은 또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트위치 때 시청자들인데 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숲하고 취직을 이제 춘잡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때려 죽여다가 방점을 찍었어요. 시청자분들이 때려 죽여더라는 게 약간 속이 터져하는 것 같은 게 좀 느껴진다. 아~ 때려 죽여더라는 표현에서 워딩에서. 그러면 좀 약간 답답함을 느꼈나요? 때려 죽여도 안 넘어오는. 아니, 저는 이 일을 하게 있는 K님의 팬들이. 예, 아까 지금 그러니까 취직에서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막 80명이 그냥 구독을 하고 있어요. 또 아~ 취직 안 하는데도 80분이 근데 구독은 하지만 넘어가진 않아. 구독할 정도로 좋아하는데도 그러게요.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아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 이래도 안 와? 약간 아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그 막 은행나무 침대처럼 K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 취직에서 막 지직지직 막 거리고 있는데도 현장도 8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인간인지라 이게 외면하게 좀 마음이 이게 딱 강단이 안 돼가지고 아 근데 이 결점은 인간은 좀 힘들어요. 그 사람이 아니어야 돼. 이 결정을 내려야 돼. 사람이 아니어야 돼?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숲으로 가고 뒤가 나오면 이제 시지직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어떤 신을 믿어서 그 신에게 계시를 받아서 이 신의 계시라서 어쩔 수 없다. 시지직가 뭐 숲으로 간다 이러면서 이제. 결정을.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 결정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고르시게. 근데 반대로 숲으로 가시면은 또 아프리카의 황장군이 또 생기고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황장군만 왔다 갔다 하면 양성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이제 숲에 갔을 때 차라리 그냥 방송 이게 확 망해버리면 아쉬움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뭐 반에 반토막 나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유입도 되고 또 이제 거기 숲에서도 유입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위치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숲 치고는 괜찮은 편이라 그 되게 이제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약간 표현이 과격할 수 있겠지만 이 잔당들을 다 규합하고 싶은데 네, 플랫폼에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한 통도 놓치기 싫은데 그러니까 쭉 짜가지고 다 합치고 싶은데 한 통에다 넣고 싶은데 그것도 때려 죽여도 안 온 놈이니까 속이 타는 것이고 근데 숲에다 담으려니 숲 봉다리에 얘가 절대 안 들어가고 이 치즈직 봉투에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 숲이 안 들어가고. 네, 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운영자분도 잘해주시고 물론 허리 아프다. 네, 그래서 오늘 닭갈비도 하나 좀 시켜야 되겠는데. 닭갈비도. 닭갈비. 계륵 드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붙은 거. 그래서 일단은인데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 차라리 침착맨님처럼. 침착맨 자꾸 돈통들이 안 보여. 돈통은 뭐예요? 원래 쓰시는 표현이에요? 아니 제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고 돈통이 뭔가 안 말해 그런 거. 아니 왜냐하면은 한 명만 쓰다기보다 막 올라와. 원래 평소에 쓰시는
아유, 저는 돈통이라고 얘기 안 해. 그 돈통 옛날에 트위치, 옛날에 한 2018년인가 트위치 파티 때, 예. 그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인터뷰했었거든요. 예. 근데 인터뷰를 처음에 할 때는 잘했어요. 예. 정상도. 거짓말을 하는다. 돌아다니다가 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터뷰 아까 했어요. 아, 또 가셔도 돼 하니까 처음에 너무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두 번째는 웃기려고 재밌어서 가격하게. 네, 트위치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트위치는 톤톤 이랬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그냥 아~ 아무 말 안 하고.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맞네요. 한번 재미삼아. 아, 근데 맥락은 봐야죠. 맥락은. 맥락. 그리고 이게 라이브면은 이렇게 자기 생각처럼 말할 안 할 때가 있어. 무슨 홀린 듯이 말할 때가 있긴 해. 맞아. 그냥 재밌게 두 번째니까 재밌게. 웃기려는 욕심이 네. 커서. 근데 이제 그게 주워 담을 수가 없고. 본심이 아니라 이제 약간의 컨셉인 거잖아요. 네, 그냥 혹시 그 컨셉에 먹혀버린 적 있나요? 본심이 나왔나? 땀을 흘리는다. 그 컨셉이 이제 독자적으로 뭐 인격을 가지고 막 먹혀드는 뭐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없어요. 아니요. 실수한 연기를 하는다. 컨셉인 것처럼 설명하는다. 아무튼 여러 가지 나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동시송출은 못해요. 왜냐면은 여기 치즈직은 프로 달아놓고 소폰 베스트 비지. 결국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올해는 생각 없이. 올해는.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더 커지겠지. 아, 그럼. 그럼 숲으로 가셨을 때 좀 네. 거기에서 좀 그 생태계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새로 유입돼서 이렇게 마을을 꾸민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더 갈등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것도. 그죠? 예. 네. 그리고 이게 또 트위치 출신분들이랑 가끔 합방을 하면 숲을 강조하는다. 너무 반갑고 누가 아프리카 소리를 내었어. 숲을 강조하는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치즈도 좋고 숲도 좋고 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숲하고 그 치즈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숲이 좋은 이유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숲이 좋은 이유? 숲이 좋은 이유. 플랫폼 숲이 좋은 이유. 이제 숲은 그러니까 이제 되게 걱정했던 부분은 의외로 저기 뭐지 기후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기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는 뭐 가서 뭐 시청자들한테 뭐 화내면은 뭐 큰일 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돈 주는 사람들한테 막 기여야 된다. 근데 돈 주는 사람한테 기여야 돼. 누구한테 들었길래 돈 주는 사람한테. 근데 갔는데 막상 그냥 트위치 때랑 그냥 똑같이 해도 그게 적응이 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모르시는 이제 유입분이 뭐 별풍선 100개 쏘는 거. 쉽지 않은다. 100개는 많이 쏘잖아요. 그래서 네, 야, 너 뭐 하는 방송이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야, 아무리 100개라, 뭐, 어디 감이 이러면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어디 감이라고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디 감이. 처음에 이제 100개 하면서, 야, 너는 뭐 하는 방송이냐? 이렇게 딱 반말하면은, 그냥, 자, 아무리 100개라도, 그렇게 100개라도. 반말 찍찍하고 그러면은, 안 돼, 죽어. 이러면은, 거기서 막 정색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방 분위기를 몰랐네요. 죄송해 하면서, 스며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라고 해서, 막, 똑같은 방 분위기가 아니고 각자에 맞추는 게 시청자들이 알아서 맞추는 게 이런 있는데 문화구나. 너무 무서워하는 게 있었다. 자연스럽게 동의 되는 시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아니 원래 이제 저도 분위기 생각했으면 형님 어딜 감히 하면 지금 그 시청자 오히려 어딜 감히 지금 여기서 돈 주는 사람한테 반기를 들어? 어딜 감히 이렇게 당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아 근데 솔직히 이미지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회장님이 있으면 그 회장님한테 자꾸 충성하고 막 그렇다고 표현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되게 이렇게 쏘는 문화가 좀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좀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근데 약간 아닌 건 아닌 나.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타협보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맞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는데 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적응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은 그래도 뭔가 재밌는 걸 하면은 어디서 그게 왔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좀 이렇게 뭐 재밌는 거 막 하고 있으면은 유동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가 또 끝나면 싹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싹 빠져나가는 거 정도가 있잖아. 아 근데 확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재밌는 거 하고 있을 때는 확 들어와서 잘 봐주다가 이렇게 또 끝나면 그냥 착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
오히려 왔다 갔다. 그게 오히려 저는 그 좀 덜 부담되는 거. 약간 시청자 느낌이 그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컨텐츠 보러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차라리 그냥 뭐 그냥 널브러져 있을 때는 그냥 기존 시청자분들 편하게 하다가 뭐 재미난 컨텐츠 하면은 그때 그냥 잠깐 구경에 딱 가면은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는 거. 약간 트위치 때는 뭐 컨텐츠 하나 그냥 자빠져가지고 허리 찌지나 그냥 비슷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있었다. 부담이 덜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다 경험해 보신 분들한테 들어본 결과 제가 취재를 많이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여쭤봤거든요. 사석에서 가장 많은 임팩트 있었던 대답은 그 아프리카는 그 뭐지? 미션비의 개념이 되게 확실히 있어가지고 뭔가 뭐 대결이 되면 알아서 막 걷어서 약간 그 기금을 모금하는 아 그거 상차림비 상차림 CK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그 강력해서 그게 의외로 동기부여가 꽤 된다. 아.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 유저들도 약간 자기들 조금 그 그걸 되게 좋게 생각하고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관계자분들한테 들었을 때도 아 이렇게 좀 약간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도 이게 되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건 들었었어. 그게 좀 콘텐츠 서로 하시면 뭐 어떤 게임을 대결한다 그러면 그럼 자연스럽게 딱딱딱딱 막 약간 클라우드 펀딩처럼 이제 알아서 걷자 약간 이런 느낌이 형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 그래서 아 그러니까 신기하다. 약간 팬덤 대결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막 뭐 서로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쌓아주고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예 네, 그쵸. 근데 잘해봐라 그게, 이런 느낌으로. 그게 그냥 보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뭐 별 생각이 없는데 그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회장님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돌면서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약간 그런 뭐 품위 유지비 같은 그런 품위 유지비 아닌가? 아니?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어떤 뭐 스타크래프트나 롤이나 이렇게 붙을 때 그런 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이기면 얼마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것도 좋다고. 그런 맞아요. 것도 그러면 숲의 장점이라고 제가 집어넣으면 될까요? 네, 그거 맞아요. 아, 케이님의 꿈은 그것도 맞아요. 숲의 장점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네, 맞은데 숲 그 미션비가 큰 만큼 이제 트위치나 이제 치즈 지금 미션 실패하면 이게 10% 뽀찌 주죠. 네. 근데 아프리카는 그게 없어요. 뽀찌가 없어. 커서 그런가? 실패하면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숲에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이라고 하시는 아니 저는 아니 따로 저는 치즈도 좋고 숲도 좋기 때문에 때려 죽어도 이제 때려 죽여도 때려 죽여도 안 가는 아, 그 때려 죽여라 아 때려 죽여도 아, 네. 속을 썩이는 내 속을 썩이는 네. 아니 저 어? 나쁜 치즈직 80명의 황장군들 아, 근데 원래 이제 다들 그러셨겠지만은 그러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 이제 간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나 치즈직이 선호도 했을 때 90%한 92%가 다 치즈직에 가자고 했어요. 근데 아 이미 예. 그런데도 실패를 결정했던 거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그게 사실은 아 그냥 아 그냥 둘 다 그냥 뭐 해 그냥 가볍게 해보려고 아 뭔가 좀 뭐 여기도 가보니까 좋고 저기도 가보니까 좋고 해서 내가 결정하면 뭐 알아서 같이 가겠거니 했는데 이 악물고 구독은 하되 가진 않겠다라는 그런 현상은 사실 예상을 못했었고 아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좀 뚫어 그래서 갈렸구나 이게 네 갈렸습니다. 갈려서 이게 숲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버렸고 치익도 형성이 돼버렸고 그래서 봉투 하나 넣고 싶은데. 아, 저 조금 추워서 그런데 에어컨 네. 좀. 아, 예, 아 진짜 제가 정상씨도 같아. 그리고 하고. 여러분 나는 그 뭐지? 그 뭐 계약금 받거나 계약을 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달에 치익도 키고 그랬죠. 아, 예. 아, 고민이 있으시겠다. 그럼 치즈직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뭐 별다른 막 좋은 점이나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다. 아니야 치즈 좋아. 치즈도 거의 뭐 트위치 거의 뭐 분위기 그대로 그 문화가 이제 돼 있는 것 같고 치즈도 좋죠. 이제 미션이나 이제 뭐 클립 뭐 뽀찌도 주고 마크도. 근데 저는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저는 두 개 다 하잖아요. 가끔씩 치즈 보려면 불편해. 이상하게 불편해. 치즈가 불편해. 왜 이렇게 불편하죠? 보는 게 불편해. 아 이 그 레이아웃이 그 UI? UX? UI? 되게 불편해. 묘하게 불편해. 왜 그러지?
그 맨날 느끼거든요. 아 그래요? 어 나는 지금 어 나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트위치는 되게 편했어요. 아 트위치. 그러니까 트위치에 내가 익숙해서 그런가? 근데 미묘하게 불편해. 그러니까 그 근데 뭐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 그냥 미묘하게 불편해. 그냥 되게 답답해. 뭔가 약간 알 수 없는 돌아다니기가 불편해. 돌아다니기가. 폰으로 볼 때는요? 아니 그냥 휴대폰 아니 저 전 인터넷으로 봐요 거의. 어, 저도 인터넷 볼 때는 뭐 저는 숲도 켜놓고 치즈도 켜고 딱 괜찮은데.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 화면이 너무 큰가? 그 각 화면이 그 아 그 해서 방송 하나 하나가 하나 이마 보여주는 그 썸네일 썸네일이 너무 큰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늙은 거래. 아 그럴 수도 있어. 어. 내가 지금 트위치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어. 그래서 아무튼 그거 그게 좀 있었고. 그 치즈직이 뭔가 이사 가고 나서 네. 전체적인 인구가 빠진 느낌이야. 치즈직.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보면 트위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트위치가 갈라져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반은 숲으로 가고 반은 치즈직으로 왔으니까 트위치 반띵이 치즈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근데, 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치즈직보다 지금의 치즈직이 좀 더 줄은 느낌이에요. 아. 아, 그래요? 저는. 나의 망상인가? 아유, 근데 처음엔 또 이제 오픈발 있잖아요. 아, 어떤지 구경으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아. 그 구경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이제 아. 숲 사람들도 있었겠다. 아. 왜냐하면 치즈직 오픈했다고 하니까 아. 구경 오고 아. 옆에 오픈했다니까. 아, 맞네. 아. 그리고 요번에 이제 광고 업데이트, 그리드 업데이트 이러면서 조금 더 갈리는 아, 느낌이. 특히 저 같은 아. 경우는 유튜브를 하니까 대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안 하니까. 그러면 유튜브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가 아, 유튜브 더 늘었어요, 시청자가. 아. 지금은 진짜 이상현상. 아, 지금 치즈직이 아. 제일 많은데? 지금 거의 한, 최근 한 3개월 중에 이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치즈직 방송 다른 분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원래 다 치즈직에서만 하시니까. 아, 맞네. 김돈님, 똘쌈님, 나성님 다 네. 치즈니까. 아, 치즈직 시청자. 형은 쑥 생각 없어요? 예? 숲 생각 없어요? 에? 없어요? 형은, 그 형이, 이 형이 되게 그 독특한 방송 그 운영 정책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뭐요? 광고를 안 해. 아, 맞아요. 광고를 안 해. 아, 이게 힘들어서. 광고를 안 해. 내가 그래서 왜 안 하냐니까 그냥 안 한대, 자기는. 아,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게 좀 그 광고도 몰랐죠? 일, 광고를 안 해. 그냥 안 해. 그냥. 힘든 일이. 왜 힘들? 아 이게 뭔가 이제 얽매이는 게 싫어요. 돈들 떠나서. 그러니까 괜히 이제 나 오늘 이렇게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광고 껴 있으면은 광고주분들 아, 김도님 이 게임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막 뭐라 그러죠? 하기 전에 막 가이드 주고 이런 거. 천하는 거야. 어. 혹시 광고주한테도 여긴 그런 방 아니에요. 몇만 원 던져준다고 해서 뭐 내가 그런 방 아니에요. 주는 건 감사하지만. 그렇나요? 아니, 그런 적은 없어요. 광고 그냥 뭐 이제 아니다 싶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뭐 상황이 그래서. 아,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러면 네. 숲에 오신 분들하고 그 광고주랑 다른 점이 있다면 돈의 액수가 좀 차이가 나겠네. 아니, 그 이제 후원 금액은 후원 금액. 금액 자체는 트위치랑 비슷해요. 아니 그 광고주의 그 광고비요? 광고비 광고주한테는 그래도 이게 좀 맞춰주신다고 하시니까. 네네네. 근데 하지만 이제 만 원 주는 어떤 숲 어떤 유입 지나가는 사람은 네. 여긴 그런 방 아니냐라는 거는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금액 차이가 솔직히 많이 크죠? 이 광고 그러니까 만약에 크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광고주분이랑 또 이제 시청자는 이제 컨셉을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광고주분한테 뭐 광고주가 그렇게 무례하게 안 하니까 네, 안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케이님 이 게임 하면서 사전 준비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디 감히 어? 이 정도 어디 감히 사전 준비 시키려면은 돈 더블로 줘야지 이렇게를 할 수가 없죠. 어디 감히가 너무 잘 나와요. 평소에 너무 많이 써요. 어디 감히를 너무 잘 써요. 아 왔나 보다. 음식 왔나 보다. 아, 오케이. 아, 어디 감히 피자 왔습니다. 아 벌써 왔구나.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막 방송 중에 막 전화 어디 감히. 아니 방송 중에 예.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전화를 그냥 무음을 해놓고 웬만하면 안 받고 아. 이제 가끔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전화 오면은 내가 방송 중에 전화하지 말랬지 이러고 이렇게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되게 네. 어떤
방송에서의 컨셉이 점점 공고해지니까 네. 외부에 나갔을 때랑 그 방에서 혼자 하실 때랑 이게 갭이 점점 벌어질 맞아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사실 밖에서도 그럼 사실 미친 사람이니까 그러면 완전히 완전히 그냥 그렇죠, 밖에서 개차반이죠. 네, 이 방송에서 하듯이 밖에서 하면 안 되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합방 때 막 예, 예. 막 얌전하고 이제 그러는 게 솔직히 침착맨님, 김동님, 쏘사님, 막 김나선님한테 시청자 대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보통 컨셉이 아니 침착맨님은 시청자 대하듯 뭐 시청자 대하듯이 장난 다 할 수 있잖아요. 김동님도 얘기 좋고 얘기 좋고 근데 침착맨한테요? 야 이병근 어? 야 이병근 잘 나가 뭐 얼마 잘 나가 이 여기 건물 다 내 거야 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말할 뻔 라고 말할 뻔 너무 웃기다. 이따가 안 먹을 때만 안 먹을 때만 그렇게 해주시면 이 스튜디오 내 것이야 원래 다 내 거야 원래 내가 사는 집이었어. 나 이미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5분만 딱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지 아니야. 그것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여기 다 많은 시청자분 계시니까 내 방 시청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막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K님 그 K님도 이제 숲하고 네. 취직이 둘 다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숲하고 취직 둘 다 좋아가지고 네. 80명도 그 K님 방송 원래 숲에서 보고 있는데 네. 두 개가 너무 다 좋아가지고 네. 더 이제 그 구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지 않겠어요? 아, 그런 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뭐 숲에서 보는데 그냥 취직 그냥 괜히 구독해놓은 분도 있고 그냥 뭐 그냥 구독만 해, 취직 그러니까 구독. 내가 이렇게 K님을 좋아한다라는 걸 이렇게 딱 하기 위해서 여기서 방송 안 해도 아, K님 구독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신기한 분들 있더라고요. 진짜 막 저도 유튜브 그 멤버십 같은 거 아예 아무 컨텐츠도 안 하는데 그냥 구독해 주시고 그냥 뭐 응원 같은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해주신 분들이 아니 난 두 플랫폼 다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독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지직 속 다 화이팅. 예? 다 화이팅. 시청자분들도 플랫폼 상관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왔다 갔다 보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독점이 되면 사실 피할 데도 없잖아요. 아, 저는 옮길 때 약간 시청자분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가 취직 안 오면 어디 갈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선택권이 없긴 했는데. 맞아. 사실 이제 숲을 먼저 한 이유 중에 이제 그 스위치 방식으로 방송하면은 무조건 망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참 망해보려나 했는데. 아, 되는 거 아, 이거는, 네. 먼저 온 게 저거네요. 아, 뜨거. 그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콩콩 만져. 별걸 안 하시는 게 웃기네, KT가. 어떻게 만져, 웃기네. 옆자리인데 너무 미치겠어요. 아. 뜨거. 아, 뜨지 않았을까. 음료수는 어딨을까요? 아, 음료수 여기 캔으로 있는데. 아, 맞다. 차이라밖에 없어. 괜찮아요. 비락시키 했고 제로 비락시키 제로예요? 네 제로예요. 비락시키 해줄까? 마이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아 치워돼요 치워돼요. 아 이거를 어떻게 제가 아 그 김도님은 약간 딱 거기 사이에 고기에 넣은 다음에 ASMR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쩝쩝 소리가 너무 크게 날 것 같아. 아 너무 섬세해. 아 너무 섬세해. 저도 화장실 가는데 네 이거 하나는 뒤로 뺄까요? 네, 그럼 그렇죠. 하나는? 근데 이거 지금 좌우로 해서 스테레오로 지금 설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 다 따로 따로. 아, 그래요? 제가 좀 넣어 드릴게요. 아, 밑에 깔려 있네. 네, 들어야 되네. 됐네. 자, 그러면 들까요? 네. 들 테니까 빼시면. 네. 자, 이거 하나 들죠. 이거 돌이라서 조금 무거워요. 하나, 둘, 셋. 어? 마이크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뺐어요 일단. 이게 이대로 볼 때 조심하세요. 이거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둘까요? 하나 눌러둘게요. 네. 저도 이렇게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로? 여기 그냥. 왜 네, 하나는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네, 여기 앉아서 너무. 아, 예, 예.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릴게. 이렇게 두 분 앉으세요. 아, 나는 여기 편하게 그냥 앉으려고. 아, 앉아도 돼, 앉아도 돼. 앉아도 돼. 주저 앉으려고.
주저 앉으 아니면 의자 당겨도 돼. 의자 당겨도 돼.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앉을라. 의자 당겨도 돼. 이렇게. 바닥이 바닥이 좋은 나. 바닥 이게 좋아. 자 홍콩 반점. 아 진짜 딱 맛만 보겠다. 물티슈요? 물티슈. 아 기다려. 물티슈. 엎지른다. 예 네, 물티슈. 아, 뭐. 통 물티슈. 물티슈. 아 내가 뭐지? 끝났다 이거. 끝났다 이거. 흘린다. 사고를 친다. 아, 그, 세력 규합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 이거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은 80명. 근데 그게, 서비스 이게 한번 흩어지면, 네. 잘 안 물려. 저도 네. 이거 유튜브 한번 나누니까, 네. 죽어도 안 죽어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막 웃었던 게 공감을 해서 웃는 것도 있어. 똘삼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케인님을 좋아해서 여기서 구독해 주실. 여기다 면을 넣는 거죠? 그렇겠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면을 미리 넣. 맞습니다. 오. 넣어서. 라라라라. 이거 하나 드려. 있어. 있어? 숟가락 숟가락 있어? 숟가락. 이게 탕수육 소스인가요? 아, 어, 그런 것 같은데. 마라, 마라 기름 소스 같은 그런 느낌. 홍두도 주세요. 그냥 담아버리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담으면 되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자. 자. 좋아, 좋아. 아,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밝은 것 같아. 그죠? 밝죠? 어. 어두워지면 켜야겠다. 으악! 으악! 어, 조명이, 오. 어 된다. 김도 A 섹시하고 싶다. 똘쌈 같이 하자. 나성 탈콥하고 싶다. 아 좋았어. 감사합니다. 아 드시죠 드시죠. 네. 드셔 드셔. 드셔.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가 피자도 아, 또 오니까 숟가락 하나 더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떠먹기용. 아 그럼 저 탕수육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가운데 놓게요. 가운데. 저는 찍먹. 탕수육도 가운데 드시죠. 찍먹을 좀. 어 이게 소스 맞아? 어 사천 소스라서. 아. 맵나요? 그렇겠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바로 소리. 어 탕수육 일단 보기에는 튀겨진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맛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럼 아 와 잠깐만 대박 대박 아 젓가락하고 아, 젓가락 아 불기 전에 이 짬뽕도 그러니까, 짬뽕 얼른, 먼저 얼른 그 아프리카 사람 어디 갔어요? 아 약간 아니, 아프리카 아니 숲이라니까 숲으로 가셨어요 숲으로 그러니까 숲으로 갔어 숲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 아 지금 약간 그 뭘 소스 쳐가지고 아 추러 왔어요? 그, 예, 좀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연장자 아, 이거 혜택 아 이게 쓰셔 아 저 국물이구나 그러니까 그 국물에다가 이거 짬뽕 떠서 이렇게 아 여기다가 아, 면 덜어서 아 사고치고 해 사고치고 그 잠수 탔어요? 자숙하신다고 아 자숙 엄근지하게 평가해주세요 요즘에 그 지금 막 한창 예민한 홍콩 반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홍콩. 왜냐 왜 예민하냐면 전바점이 너무 심하다고. 아... 그 백종원 사장님이 그 본인이 직접 그 본인 유튜브에서 그 찾아다니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막 제보 막 아, 사찰 다니신. 어, 그리고 댓글에는 막 제보 계속해. 어디 지점 뭐 한번 봐주세요. 아... 뭐 어디 지점 봐주세요. 다 돌아다니세요. 저도 한번 맛을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 동네가 괜찮아 그럼. 왜냐면 거기 그 댓글은 지옥이에요 지옥. 댓글은 난리가 났어 그냥. 그러니까 아니 나성님 지금 그 가불기 걸려버린 게 어디 지금 맛있어 맛있다며 그 전바점이야 그 집이 그 점은 잘하지만 여긴 못함 계속 그 뭐 여기는 잘한 답정너 답정너 다 이래도 다 전바점이라고 그러니까 홍콩 반점은 맛 없어야 돼. 그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한자에 불 좀 쏟았어. 그래서 뭘 쏟았어요? 어디? 저거 해서 제가 일단 닦았거든요? 이따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제대로 저 끝에 그 저기 컵에 담긴 액체를 해가지고 좀 해서 지금 좀 냄새가 좀 나요. 죄송해요. 아 이게 이렇게 탁 났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손이 신고세요. 아, 탕수육도 굉장히 잘 튀겼어요. 네. 맛있는데? 맛있어요? 제일 큰 게 느끼하진 아, 이 정도면 그 상현이야. 이 정도면 상현. 상현이 뭐야? 그 백상현.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그 악귀들의 등급인데 높은 등급이란 얘기지. 아, 탕수육은 진짜 괜찮아. 이게 요즘 둥지 시키면 탕수육이 좀 오버쿡돼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 오버쿡. 아, 그래 요리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에, 이게 아. 좀 질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그 질긴데다가 이제 배달하는 통에 예. 식으면서. 아니 근데 이거는 말씀하세요. 아 눅눅해지거나 그래서 탕수육을 먹다 보면 이빨이 아파 진짜. 아 맞아 맞아. 고기가 막 육포처럼 막 질기질기돼져. 드득드득 이러면서 아. 막 입안에 막 다 이제. 그 그란데로 갈아버리는 것 같이. 근데 이거 바삭하게 살아있고 튀김옷도 되게 균일하게 균일하게 막 뭉친 부분 없이 잘 튀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부드러워. 그러니까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워. 고기가 일단 특히나. 아 근데 이거는 그 스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 저분이 제 이제 그 입맛이 그거거든. 아프리카 사람이요? 아니 왜 이게 초점이 안 맞냐? 좀 대고 계시면 맞아요. 한 3초. 이게 얼굴이 옆에 있으면 얼굴을 잡아요. 그렇지. 어. 튀김옷 두께랑 호박 껍데기 좀 버리세요. 보시면 네. 여기다 호박 껍데기 버리세요. 냉면 그릇이네요. 빨리 캔님이 오셔서 맛을 봐야 될 텐데. 아니 저분이 진짜 그 캔님이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 아 그래. 어 사천이구나. 그러니까 네. 소스도 근데 소스가 약간 매운. 탕수육 소스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뭔가 기름 소스 같은 아 알싸한 느낌 괜찮은데? 괜찮지 케이님 이거 한번 맛 좀 보세요 아 네 아 천천히 보세요 아이고 씻고 오시느라 없어가지고 아 근데 그래도 좀 품이 밝은 것 같은데요? 이거 원래 이렇게 밝은가? 이 모니터가 밝은가? 조명이 좋네 야 그거 뭐야 방송으로 한번 봐봐 그대로 봐야 돼 아니야 똑같을 거야 아마 내 핸드 제 핸드폰 잠깐만 아, 똑같을 거예요, 저게. 스튜디오 진짜 좋다. 완전히 무슨, 완전, 그 뭐지? 조명 껐는데. 완전 방금.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노출 보정을 그러면 좀. 내가 화면으로 한번 볼게. 이게 그 문제 그 탕수육인가요? 그걸로 하지 마세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좀 변했나? 맞아, 그거 조정하는 거 있어요. 노출. 여기다 찍어 드시면. 매운 거야, 매운 거야. 아, 좀 밝긴 하다. 소스가 뭐. 그거 잘못 건드렸나 봐. 좀 콘트라스트? 그걸 좀 줄여봐. 좀 밝긴 해. 어, 됐다, 됐다. 돼간다, 돼간다. 좀 더. 어, 안 건드렸는데 돼가네? 좀 더. 아, 건드렸어. 건드렸어요? 네. 오케이, 돼간다, 돼간다. 노출, 노출을 줄이면 돼. 노출. 어, 그러네. 형이 노출 잘하니까 노출, 어, 형이 해봐. 아니, 그 노출이 아니고. 그 카메라 노출. 어. 아까보다, 괜찮은 것 같아. 좀 더 나서봐. 어, 됐다, 됐다. 됐어? 됐다. 됐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아, 아까 너무 좀 노출이 밝았어. 이 탕수육 소스가 매워요. 사천이에요, 사천. 아, 아니, 맞다. 케이님이 이제 매운 건 좀 잘. 그러면 안 찍고 드셔도 맛있어요, 되게. 아, 안 찍고. 이거 만약에 시청자가 시켰으면 대가리 깨졌다, 그죠? 어디 감히. 시청자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대가리 두 개 될 뻔 했네. 운 좋은다. 와 이게 소스가 이 짜장밥도 여기 숟가락이 없어졌네?
아 이건가 봐요. 요거 그거 안 쓴 거예요. 요거 쓸게요. 예, 예. 뭐 드려요? 아 괜찮나 내 먹을게. 응? 콜라 아니 사이다가 네 개인데? 하나 더 꺼내면 돼. 하나 더 꺼내면 돼. 아, 제가, 저는 제가 지금 알아서 마실게요. 탄산은 안 먹어요. 아 탄산 안 드신대요. 아 그러면 아 맞다 이 튀는 숟가락이 따로 있었지. 나 현재 이거 새 거야 이거는. 식혜 하나 남았는데 배로 식혜 자 안 간다. 그리고 계란이 되게 반숙처럼 부드럽게 촉촉하게 잘 익어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른 뭐 중국집하고 비교했을 때 괜찮은 평균 이상이다. 아, 평균 오히려 네, 평균 이상이다. 네, 시켰을 때 이렇게 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안 불었잖아요. 그리고 튀김도 되게 바삭하게 살아 있고 아. 튀김 고기가 부드럽고 위에 반죽 두께도 균이라고. 그럼 이거 광주로 그냥 가서 깔으면은 거기 광주 평균 이상이에요? 네? 그렇죠. 아, 광주 근데 음식이 맛있는데 맛있어도 배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진짜 이게 맛있었는지 알려면은 재구매 의사가 있는가? 아. 다시 한번 시켜 먹어. 다음에도 시켜 먹을 만한 맛? 맞아요? 저는 오케이. 형은 이 정도면. 아. 오케이. 형 동네 나중에 홍콩반 좀 시켜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 우리 동네 거 우리 동네 홍콩반점 있나? 아마 시켜볼게. 근데 지금 여기도 근처에 엄청 많아. 우리 동네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달된 홍콩반점이 세 개인가 네 개가 있더라고. 네. 계란을 같이 드시는 계란, 네, 계란도 계란. 네. 네. 좀 많이 드리. 애매한데. 아 별로 아 근데 맞아 케이님은 좀 허들이 높을 뿐이야. 그럴 수 있어. 어 맞아. 맛은 주관적이니까. 케이님 좀 미식가야. 향. 볶음밥이 되게 좀 단맛이 좀. 아 너무 좀 살짝 단맛. 그게 좀 비호 감점. 아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나이가 들어서 어렸을 때 이게 어렸을 때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너무 아, 이제 하라방탱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 근데 약간 백 선생님 그 프랜차이즈 단맛이 단맛이 다 강해. 피자도 전에 시켜보니까 좀 달긴 하더라고. 아 이미 시켜 주셨었어요? 네. 아 먹어본 적 있는데 그래도 아, 이제 아 좀 달긴 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도끼는 뜨는 거랑 혼자 도끼는 뜨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 계란이 약간 오믈렛 같아. 맛있으면 돼요. 도끼는 뜬데. 나 근데 저도 그게 듣고 나니까 좀 단 것 같긴 해. 살짝. 그래 맞아. 근데 전체적으로 달긴 해.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단맛이나 이제 뭐 그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MSG 많이 넣는 쪽이 나는 괜찮더라고. 그냥 그 감칠맛이라고 그러나? 푸딩 입맛. 케이님은 좀 약간 단 거 별로 안 선호하고. 원래는 되게 좋아했는데. 네. 이게 30대 중반 꺾이니까는 단 게 좀 안 받더라고요. 금방 물리고. 아, 물리고. 네. 단맛이 좀 물려. 왜냐면. 아, 저도 그래. 음식점들이 전체적으로 좀 달아가지고. 요즘 좀 달게 하는 경향이 있어. 계란이 맛있다. 붙었어, 이게. 근데 케이님은 몸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전보다. 아 요즘은 제가 운동을 하다 말다 하는데 요즘은 하고 있어요. 전에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에가 약간 이게 하다 말다. 지금은 좀 많이. 지금은 좀 이제 한 몇 달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이러다가 또 금방 쪼그라들고 안 하면. 살기 위해서. 반팔 계절이 와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일단 그것도 있고 이게 한 막 그 외부 활동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체력 때문에 아 체력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아 해줘야 돼요. 이제 막 밖에 나갈 일 많이 있어. 일단은 네 일단은 밖에서 좀 힘을 쓰는 뭐 그런 것도 하신 아니 그냥 체력 자체가 제가 원래 아... 어디 한번 나갈 때 큰맘 먹어야 되거든요. 외출만으로도 힘이 좀 네, 그 네. 자체가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운동 안 하면은 너무 페인 돼가지고 아 아 맞아. 근데 나는 운동하는 게 더 힘들지 뭐.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체질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약간 침착맨님도 그래도 운동 일주일에 뭐 몇 번 하신다고 안 해요 안 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뭐 어디 가서 막 등산하고 막 그러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아마 작심삼일 아니었을까요? 아, 작심. 전 기억도 안 나. 그 말한 기억조차도. 최근. 아니 그 직장 다니면서 헬스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하고 나서 그냥 집에 가서 누워 있어야지 되는데 거기에 한 시간 두 시간 들여가지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아 좀 약간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면은 너무 그냥 아예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까먹고 운동 안 하면 그날은 외출 못 하나요? 그날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침 충전해야 되는데. 네. 움직이질 못하니까. 네, 움직이질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도 안 오고. 살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살기 위해서. 네. 살기. 요즘 그냥 사람들 마음이 전부 다 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운동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나 나이 들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릴 때는 막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아 이거 운동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은 드는데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한 버릇 생겼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뭐냐? 운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고 뭔가 이제 많이 움직일수록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그냥 그 이따 까다 갑자기. 아 움직여서 움직여.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어. 아, 신혼을 네, 표현하는 거요? 예? 네? 아니요. 아, 운동. 이를 닦을 운동. 때도? 아, 이를 닦을 때도 이렇게 미쳤나봐. 흔들고 앉아서 이제 다리 떨기도 칼로리가 많이 나간다라면서 앉아서 다리 떨고. 아~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난 하고 있다라는 이제 아, 착각 속에 사는 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뚫사님은 워낙 강골이잖아요. 강골이요? 뭐 그렇죠. 기본 사람이 그냥 강하게 태어났잖아요. 이거 자전거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 그냥. 전국을. 이게 엄청 운동 되는 거죠, 자전거. 근데 따로 막 운동을 막 엄청 챙겨서 하는 거였어. 안 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강한 사람이잖아. 근데 하체가 되게 좋아요, 이거 자전거 많이 타면. 아니, 하체만 좋은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좋아. 아, 이게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나이가 이제 한 30대 중반까지는 그 어느 정도 이제 힐링 팩터가 있었단 말이야. 자연 치유가 됐단 말이지. 뭔가, 그 진짜 어르신 같아. 망가져도. 근데 이제 그 힐링 팩터가 없어. 우리 이제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유지를 해야 돼. 자연 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어르신. 지당하십니다. 아, 아니 난 심창님이 신기한 게 운동을 되게 안 좋아하시잖아요. 막 운동 맞아. 했을 때 막 근육통 있는 것도 싫다고 그러셨잖아요. 막 이 느낌도 싫다고. 근육통이 올 때까지 안 해요. 아 예전에 이제 횟수가 있어야 근육통이 있죠. 예전에 이제 헬스 한 되게 오래 전에 얘기 나눴을 때 여러분 이제 운동 막 부위 할 때 제대로 안 먹으면 막 전신으로 가잖아요. 막 가슴 운동하면 잘못하면 뭐 어깨로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침착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어 그럼 어깨도 가고 여기도 가면 전신 운동돼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했던 적이 그 맞아요. 그래가지고 난 이렇게 대답 보통은 그렇게 막 아 그럼 한 부위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분산되면 운동이 잘 안 되겠구나 하는데 무슨 대답을 어 그럼 전신 운동 돼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지도 않고 이러길래 아 진짜 확실히 신기한 대답 아니 그때는 좀 몰랐고 지금 좀 알아요 그 왜 그런지 왜 이거 고립을 하는지 한쪽만 써야지 얘가 확실히 자극을 받아서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자극이 분산되면 근육이 발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어 왜 그럼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쌓인다고 생각했어 자극이 그러니까 여기 1씩 3 여기 3갈 거를 1씩 나눠서 하면은 어차피 3으로 해서 10번에 30살 거 30번 하면 다 30 아니야? 이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였더라고 여기 지금 여기 왼쪽 가슴 경험치 오른쪽 가슴 경험치 막 여기 맞아, 막 경험치가 생각하죠. 여기 경험치. 쌓이다가 그 경험치 다 쌓이면 띵 레벨업 하면서 1cm 커지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어디 가는 거 아닌데 자극이 나눠진다고 근데 어디 가는 게 맞았어 왜냐하면 그 일정 이하의 자극은 버림이더라고 아예 그 수치도 안 쌓이고 발달한 사람 근데 아예 나같이 근육이 없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강도를 넘겨야지 그게 근육이 이제 한계까지 몰아붙여야지 커지는 거니까 근데 침착맨 그 참는 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가만히 있는 거. 네. 담배 안 피는 거. 네. 담배 안 피는 금연이 난 진짜 인간 승리라고 보거든요. 아니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 그게 원래였으면 그냥 폈을 거예요. 반동이라서? 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천만 원. 아 천만 원. 돈은 중요할 수 있지. 그게 엄청 천만 원 뭐 한 저가 두 시간 버시는 돈이잖아요. 혹시 이거 뭐 천만 원
3만원짜리. 그, 한 번. 아, 어. 맞다. 이거 방금 하나 때문에 2시간이래. 2시간이래. 아니, 근데 이게 첫 번째 1,000만원이 아닐 수도 있어. 한 3시즌 1,000만원일 수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매수 몇 번 돌았어, 지금. 그럴 수도 있어. 담배 한 번 피고 일 2시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담배 씻고 이런 거. 근데 나는 이게 참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 예. 차라리. 근데 나도 끊기 끊을 거야. 보시면서. 1,000만원 정도면. 60살 전에는 꼭 끊어야지. 아, 60살 전. 네. 애초에 끊을 생각이. 아, 없죠, 없는 걸.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네.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 좋은 걸 왜 끊어? 그럴까? 아니, 사실. 근데 생각이. 이 좋은 걸. 막 피우다가, 아,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전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막 피면서, 아, 씨, 이것도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아, 스트레스 받네. 이러면 또 피면서, 아, 이거 언제 끊냐, 이거. 아, 막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상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안 펴야 되지? 그치. 근데 이제 중복이라서 재밌게 안 키면은 돌아올 것 같아. 안 키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 끊어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흡연을 불러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해야 돼. 시대가 변하면서 당시에는 당연했던 게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밝혀져서 담배도 옛날엔 그냥 공공연하게 많이 폈는데 요즘에는 버스에서도 피고 되게 못 피우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죠.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먼 훗날에는 담배도 금지가 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 전에 체험할 수 있을 때 체험하는 게 합법일 때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 금배령 낼 수 있어. 금배.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이게 뭐 인생 업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생 업적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는 막 뭐 진짜 말 그대로 막 심각한 마약처럼 취급이 돼서 아예 못하는. 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중범죄로. 그러니까 그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예전에 담배를 편의점에서 팔았던 거 아시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썰풀며 아 진짜요? 담배를 편의점에서 어떻게 팔아요? 이러면서 이제 또 썰풀이 할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막 자판기에서 팔았어요. 어디서 팔았어요? 담배 심부름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배 불을 붙여서 연기를 뿜는 방식으로 피웠다고 합니다. 이 말씀 이제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막 이런. 속에다가 연기를 다 집어넣었대요. 요즘들 이런 거 모르잖아요. 네, 그 모르죠. 그 일산화탄소가 안 나오면 그 담배 그게 없어. 타격감. 핵심. 타격감.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실제로 불을 붙여서 태워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이제 그 어떤 그 찌는 담배나 뭐 네. 전담 액상은 그게 없는 거야. 일상 탄소 실제로 뭔가를 태워서 나오는 그 심각하게 해로운 성분이 없어. 그 넘기는 이제 그 타격감이라고들 많이 표현하시는데 그래서 그 액상형 전자담배 피신 분들이 어떤 시도를 했냐면 그걸 넣었어요. 그 매운 거. 맨솔. 아니 뭐 고춧가루 캡사이신을 그 타격감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걸로 막 금연한 사람도 있고 타격감 그게 담배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연초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막 그 목구멍 다 너덜너덜해지는 거 아니에요? 형 끊은 거죠? 끊으면 당했지. 그러니까 내 자의로 끊었다기보다는 몸이 안 좋아서 끊을 수밖에 없었지. 아 몸이 안 받아서? 안 받는다기보다 의사가 계속 나한테 피면은 너 계속 치료하고 양 먹어야 된다. 근데 그럴 순 없잖아. 아, 의사 말 잘 듣네. 아, 의사 말 원래 안 듣는 거야? 원래 잘 안 듣지 않나? 그러니까. 아, 그래? 아 의사가. 양 먹어 안 듣잖아. 의사가 뭘 알아, 나에 대해서. 내 몸은 내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네? 아, 그래? 원래 말 안 듣는 거야? 원래 말 진짜 안 듣는데, 원래 환자들이? 이 양 먹어 안 듣는. 특히 담배 쪽은 진짜 안 듣는데. 맞아요. 그렇게 살 거면 의사들이 다 그 권해요. 다쳤으면 아 지금은 음주랑 흡연은 그 삼가라고 그것도 막 이왕 물고 환자복 입고 피우는 거거든. 아 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담배가 몸에 좋아요? 안 좋죠. 술이 몸에 좋아요? 안 좋죠. 안 당연히 그렇게 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사분들 보면 맨날 그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특히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니까 그 흡연실 가보면 의사분들 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열심히 담배 피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하는 거 달라. 어차피 어차피 달라.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 알면 어쩔 건데. 그렇죠. 내가 담배 필 건데. 중독이
안 피면 미치겠으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담배는 두 분만 피우시네요 지금은. 아 그러네. 지금은. 아 자꾸 이게 아, 자꾸 담배 얘기를 하니까 자꾸 막 이래서 막 끊습니다. 근데 이게 안 피려 그랬는데. 그 약간 나도 예전에 그 이제 아프기 전에 담배를 끊으려는 시도를 나도 몇 번 해봤어. 아. 근데 그때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끊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아니, 이제 지나가자, 그냥. 사람들한테 승질 부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승질 부리다가 아씨 이렇게. 이렇게 피해줄 바에 차라리 구석에서 담배 피고 오는 게 피해 덜 그나마 너나 우리에게 좋은 합리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약간 합리화. 그 합리화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 담배 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안 피면 모두를 위해서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그 이 더러운 나를 그 분리시키기 위해서 성질이 더러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 그 악마를 달래는 향. 그니까 내 안에 악마야 지금 이거 지금 마취시키는 거지 악마야. 그렇지. 이 유독 물질을 넣음으로써 그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 그 악마를 이제 달래. 달래는 마비시키는. 형은 안에 악마가 많이 살죠? 아 그게 악마도 좀 아파. 같이 아파. 같이 아파 이제 걔도 어차피 나한테 기생하는 처지라서 내가 이제 위험하면 걔도 같이 위험하거든. 요즘은 그 어때요? 그 노출 막 자주 이제 열심히. 아 이게 그것도 이제 좀 몸에 안 좋아서 이렇게 좀 감기 걸리거든. 아, 실제로 몸이 아파요? 더우면은 벗어. 더우면 벗는데 이제 방부스가 원래 덥잖아. 매일 한다는데 매일? 아 그러니까 더우면 그런 거지. 더우니까. 그러니까 약간 인디케이터 같은 것처럼 지금 방송이 어느 단계에 지금 기승전 여기 따라서 이제 의상 체인지 들어가면서. 아 여기가 클라이막스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감상하시면 됩니다는 인디케이터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좁은 방음부스가 원래 금방 더워져요. 이게 막 지글지글 끓어요. 컴퓨터가 두세 대 돌아가니까. 에어컨을 켜도? 켜도 덥지.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항상 왜 벗어요 하면은 방음부스가 더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한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게 모든 방음부스에서 방송한 사람이 벗진 않아. 벗는 사람은 아니, 내가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 갑상선 항진증이 있었어. 물론 요즘은 좀 많이 호전되긴 했어. 근데, 근데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벗고 싶어서 벗는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이거야. 포인트는. 아, 덥고 땀나잖아. 땀이. 벗고 싶은 게 0이냐. 조금 몇 퍼센트라도 있지 않냐. 갑상선 항진증만 있느냐. 이유가. 나는 이게 아닐 거라고 심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 승질나서 벗은 적은 있어, 있긴 있지. 근데 그러니까 즐기지 않냐 이거. 승질나는 거는 아니, 근데 약간 열받아서 한 거고. 요즘은 자제하는 편이에요. 아, 자제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유를 팔 필요 없이 벗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실 벗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난 노출증 환자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난 아니야. 자, 들어보세요. 자, 벗는 것까지 오케이. 왜냐면, 뭐, 몸이, 뭐, 열이 많다,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뭐지, 냉각이 안 되고. 그림을 그려, 이제. 아, 그러니까 이거를 즐기는 단계라고 봐, 이거를.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벗은 김에 겸사겸사일 수도 있지만, 약간, 그리고 싶어서 벗는 것도 있어. 아, 뭐, 겸사겸사라는 마인드도 있지, 물론. 아, 뭐, 그런 거잖아. 어차피 편의점 갈 건데, 가서 뭐, 이제, 뭐, 좀, 1+1 커피도 한, 또 사고, 또, 간 김에 또, 뭐, 야, 그것도 좀 사고, 같이. 택배도 보내고. 아,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옷을 벗었으니까, 그치. 옷을 벗었으니까, 옷이 없네. 아, 이제, 그려도 옷이 안 더러워지겠다.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려도, 이거 비누로 씻으면 되잖아요. 아, 바디 아, 옷에다 그리면, 옷이 안 지워지잖아.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벗었는데 여기는 그려도 되겠네 하면서 이제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마즈피플 그리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더워서만은 아닌 것 같다. 약간 표현. 아니 근데 그게 약간 흐름이지.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버렸다.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시청자들을 더 생각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보통은 이제 자기가 더워서 너무 더워서 옷을 벗어야 돼. 그러면 아 저 안 되겠어요. 방송 꺼야겠어요. 하고 이제 꺼야 되는데 김도님은 옷을 벗어. 옷을 벗은 다음에 내가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에? 제가 옷을 벗더라도 여러분 앞에서 꼭 방송을 해야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게 뭔가 아
걷는 게 좀 약간 아, 원치 않았어. 아니면은 캠을 끌 수도 있는데. 아, 그렇죠. 캠을 키고 뭔가 되게 즐기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아, 그건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거야. 나의 몸을 드러내는 것을. 그래서 근데 나는 그게 뭐 잘못됐나? 그래서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고. 아, 일단 그렇죠, 아니야. 어. 아니, 다섯 아니라. 캠을 안 끄는 이유는 뭐냐면 아, 내가 더워서 옷을 벗어야 되는데 캠 끄면 시청자는 손해잖아요. 캠을 아. 보는 게 이득이잖아요. 아. 아니 근데 아, 나 때문에 친구한테 손해 보는 거 못 참겠다. 병건아, 이 예. 말은 믿어도 돼. 아. 얘는 그 친구긴 친구. 아니 그 나를 잘 알아. 그 김도학 박사야. 아. 권위자. 아 맞아, 맞아. 박사야, 막 20년. 그러니까 어. 믿어도 얘 말은 믿어도 돼. 어, 아. 어느 정도 맞아. 어, 아 근데 김도님이 보통 이제 남자들이 우통 까면은 약간 더러운데 김도님은. 되게 안 들어 안 들어 깨끗해. 아. 몸이 깨끗하게 생겨가지고 거부감이 없어요. 아니, 몸이 이뻐. 어 이뻐. 아, 이게, 이뻐. 이게 뭐라 그러지, 매끈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다는 어. 생각이 들긴 해.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군살이 없어. 어. 그러니까 몸이 이뻐. 저는 그냥 얼굴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 아까 벗었을 때 굉장히 혐오감 준 어. 사람이 있거든요. 네, 있긴 하거든요. 매끈해가지고 아. 되게. 아니 근데 요즘은 잘 안 벗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벗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아, 반발 심리. 벗으라고 하니까 하기 벗기 싫어졌어. 아니 지금 본인은 그러니까 힘들어서 벗은 건데. 그러니까 봐봐요. 벗으라고 했는데 쉽게 안 벗을 수 있다는 거는 별로 안 더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나는 이게 증언이 뭔가 일관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안 벗으려면 안 벗을 수 있네. 근데 그동안 쉽게 벗었던 건 뭔가 그냥 퍼포먼스적으로 방송 재미를 위해서. 네, 그 더워서만은 아니지 않을까. 그 부분의 트릭은 어. 제가 해명할 수 있어요. 예. 왜냐면은 저는 굉장히 변덕이 심한 사람이고 그때그때 약간씩 달라요. 아, 그때그때. 그게 나를 한 명으로 보면은 아, 이제 그런 그렇게 풀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 맞아. 저도 어저께 나와 오늘의 내가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내 말이고. 오락가락해요, 그죠? 그치,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마다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지.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 이제 본인이다라고 하는 게 뭔지 사실 모르잖아요. 방송할 때 나 자신이랑 방송 끄고 나 자신. 나도 날 모르는데. 다른 사람하고 있는 나 자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도님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그거죠. 그 복장에 따라서 또 이제 인격이 달라질 수 있는. 아, 실제.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것도 느낄 수 있잖아요. 뭐냐면 양복 같은 거 딱 입고 쫙 이렇게 했을 때 나 지금 당당하다 이런데 이제 막 쓰레빠 입고 막 티어스 찢어진 거 입은 다음에 막 쭈구리한 약간 그런 상태에 나는 태도가 바뀌지. 태도가 다를 수 있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김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굴레를 벗는 그녀 같은 상태. 거, 무녀 같은 그쵸, 거. 그쵸, 이제. 무녀가 접신할 때, 막, 무매도 막 칠하고, 그러니까, 막 옷도 그 용으로 딱 입잖아. 그러니까 딱 그런 상태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랜스 상태가 되는 거지. 아, 트랜스 상태? 예. 그까지 딱 가서, 모든 거를 다, 개방한. 약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진심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 엔티티님 만날 때. 엔티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엔티티님. 아니, 근데 이제. 한 놈 올려보냅니다. 거기, 그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좀 게임이 나를 열받게 할 때, 아. 좀 그 게임한테 화풀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긴. 아. 근데 그것도 다, 김도님이나 방금, 그, 똘쌍님이 말한 것처럼, 방송할 때 김도님도 본인이고, 방송 끝날 때 본인이고, 이렇게 추리닝 막 쓰레빠 질질 끌 때도 본인이고. 근데 나는 이제. 케이님은 거의 그냥 파이널 파이트네요. 근데 아까 말을. 파이널 파이트. 말하면서. 옷을 봤다 하는데, 코디잖아, 코디. 코디네. 어리가리, 어리가리, 어리가리. 어리가리. 그 K님이 이제 이런 자리에 오면 이제 얌전해지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떤 느낌이에요, K님이 원래? 평상시에는. 예, 그러니까 방송 안 할 때 그냥. 방송 안 할 때는. 이런 자리도 없을 때 그냥 평상시. 평상시는 그냥 조용해요. 네, 조용해요? 뭐 목이 아프고 방송할 때를 위해서 목을 아껴야 되니까. 항상 조용하고 얌전하고 갤갤대고. 갤갤대고. 네. 항상 그렇죠, 뭐. 갤갤된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이제 힘없어. 방금 김도님 이렇게 방송할 때. 아, 그런 느낌. 이러고 있고. 아, 근데 방송인들이 그런 게 좀 많아. 방송 안 할 때는 완전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냥 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송한 사람. 그게 약간 스트리머들은 도파민 중독이야. 아, 방송이 키는 순간 이제 스위치 딱 들어오면서 자극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쭉 뭔가 에너지가 안 도는 그것도 이제 방송도 그거의 일부다.
방송이 약간 그 도파민 수급처지. 쥐어 짜는 약간 착즙기다. 이게 제가 도파민 착즙기. 이게 중독성이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엄청 열심히. 제가 아니 이렇게 열심히. 요새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커피를 쳐드릴까요? 커피가 있고. 커피 드실 분. 뭐 한국 거에서 먹는 거예요? 난 이거 먹던 거 먹. 커피 있던데. 아 저 내려서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아이스를. 저. 커피. 아 드실. 형 이거 먹던 거. 형. 아 저 일단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말씀 나누세요. 그냥. 근데 방송할 때 결국 그 텐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면 항상 그 먼저 딱 치고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아 이거 방송 켜고 보여주면 사람들 좋아할 텐데 약간 막 이런 생각이라서 뭔가 방송 끝나고 나서는 아 방송하고 싶어질까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아 이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재밌어 할 텐데 약간 이 생각이 계속 뭔가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아 진짜 가만히 있어야겠다. 나중에 이거 생각했던 거 아꼈다가 나중에 아, 아꼈다가 방송 틀면 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뭐 택배 같은 걸 하나 받더라도 아 이거 지금까지 말고 방송 켜고 가야지 약간 이런 생각 하게 된단 말이지.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연기하긴 싫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택배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뭔가 물건이 들었어. 그래서 다 까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거 왔어요. 이거 이런 기능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막 그, 이런 그 서프라이즈조차 같이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그러니까,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뭔가 준비 안 하고 딱 그냥 그 감정을 재현하는 것도 피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안 듣고 있는. 아, 안 듣고. 안 듣고 한, 한 번에 하자. 약간 이러면서. 아, 피자 왔네요? 아, 피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 식혜도 제로가 있어요. 아니, 근데 별로 맛대가리 없어. 맛대가리 없어? 아, 저 똑같은데, 그냥? 아, 그래? 아니, 비락, 아니. 아, 비락, 비락 자체가 별로 안 좋아. 너무 그, 뭐라 그러지? 그, 개피향인가요? 이 너무 들어가 있어. 아, 개피향. 아, 근데 이분 미식가라서 나온 게 좋은데. 절대 미각이야, 절대 미각. 식혜 같은 맛이 좋은데. 아. 아니 이 캔 식혜 맛을 닝해가지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 아 근데 그냥 비락 식혜보다 비락 식혜 제로는 제 입맛에 더 맛있어. 아 그래요? 어 맛, 그러니까 맛있어. 어. 어 방금 채팅창에 비락에서 광고 안 들어온다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비락 맛있어. 아 예. 예.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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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똘쌈님은. 그 뭐지 정장 수트 입었을 때 진짜 개멋있더라고 진짜. 아 결혼식 때 결혼식 때 아니 다리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진짜 좋은 거 진짜 그러니까. 멋있어. 그럼 어 지금 이거 봐봐 여기 딱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도끼는 비 와가지고 일 도끼는 정립했습니다. 축축해져서 지금 막 이렇게 비 와가지고 지금 뭐야 고구마 피자가 세상을 구한다. 고구마 피자가 세상을 구하는 게 뭔 소리야? 이게 뭔 고구마 피자가 세상을 구해? 아니, 광고 멘트가 세상을 구하는 게 뭔 세상인가 봐요. 줄이면 무슨 도리토스 같은 거 먼저 하네. 아 그럼 줄여서 고세군님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고세군님 이거 그 광고 모델 아니죠? 와. 오, 이 피자가 약간 그 내가 익히 아는 그 두툼한 그런 피자가 아니고 약간 이거 잠깐만 이거 누가 신으로 그, 누가 시켰어? 아니 그 뷔페식 피자 같은 느낌. 어, 뷔페 피자 같은 느낌. 그건 신이네 신? 저 대패로 민 거 아니에요? 그 피자? 뷔페 피자는? 여기 기본이 아, 원래 약간, 신인가요 여기? 그런 거 같아요. 신? 아, 신? 신? 아 얇은 신. 얇은 신. 어 얇은 신. 띤 띤 띤. 아 이거 식지 전에 이거 하나 아, 어떻게 드셔보세요. 여기 일단 드릴게요. 아니, 너무 아니, 이렇게... 너무 분주하게 움직여요. 저 좀 그, 대세 그, 제가 아니 아니 아니. 자 뭐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어떤 피자로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뭐 일단 이 페퍼로니 오케이. 이 페퍼로니.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님도 한번 드셔볼까요? 예. 뭐가 맛있을까? 네. 페퍼로니 하나 먼저. 아 맛을 먹어볼까요? 진짜 얇다 근데
좀 식었네요. 피자 좀 도착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욕하신 거예요? 아니 신. 기분이 신이야. 피자가 좀 도톰해야 좀. 찐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도. 도톰한 게 좋죠. 팬 피자 좋아해요. 김도님은요? 다 좋아해요. 찐도 좋고. 이것도 좋고. 죽은 것도 좋고. 나성님은? 저는 오히려 신이 좋긴 해요. 아. 그러니까 바삭해도. 바삭해서. 그러니까 바삭한 식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시켜 먹을 땐 그냥 시켜 먹어요. 식었죠? 예. 그거 여기를 먼저 시켰어요. 생각해보니까. 아. 제가 노느라 같은 거 없었어요. 아, 이미 도착한 지 오래됐군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아래 오셔서 지금 벨이 없잖아요. 놓고 가셨구나. 요거는 약간 정당한 느끼는 얘기 좀.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했어. 근데 괜찮은데? 맛있네요. 다시 그 대표 드릴게요. 이게 그 근데 뭐가 백보예요? 따뜻한데? 뭐가 백보예요? 둘다 백보예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게 단체가 아니 반절이에요. 이게 슈퍼 백보이 여기 울트라인 것 같... 아니 슈퍼예요? 이게 슈퍼 울트라에다가 뺐다가 제가 까먹고 다시 슈퍼로 넣었어요. 요게 산체스 타코인 것 같고 레귤러요. 아니 맛이 굉장히 준수한 맛이에요. 피클 다 드시죠? 빼올게요. 제가 갔다 올게요. 네? 아니 진짜 내가 한번 갔다 올게. 내가 갔다 올게. 시청자였으면 시청자였으면 죽었어. 아니 그냥 아이씨 내가 갔다 올래니까. 너 케인이 나 케인 내가 갔다 온다는데. 이게 무슨 스파게티였다고요 이게? 홍콩 반점 짬뽕 파스타. 홍콩 반점 짬뽕 파스타. 이거 한번 이거 맛을 한번 너무 분주하게 하니까. 너무 분주하게서 거슬려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저게 이제 자취 초기의 템포예요, 저게. 빨리 뭔가 정리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게 내 거지? 아 맞아. 나는 커피 안 먹어. 괜찮은데? 맛있어. 일단 홍콩 반점 스파게티. 괜히 레귤러로 줄였나 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토끼 일을 다 벗었어요? 시청자였으면 죽었다. 와. 아, 반은 남겨야 되는데. 와. 스태프분이 아주. 나성님 남기려고 했는데 그분이 다 먹었다. 남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퀴즈를 내셨어야죠. 얼마나 남기려고 하셨어요? 얘기 듣고 결정했었어요. 이 짬뽕 스파게티는. 내 입맛은 아니다. 아 별로요? 괜찮긴 한데 먹을만은 한데요. 그거 7,000원이에요 7,000원. 내 입맛은 아니에요. 7,000원. 맛을 보면 팀장님 초콜릿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엑소 소스만 살짝 나고 그 아무 소리도 안 돼. 아 그냥 아무 소리 그냥 그래요? 별로야. 아 홍콩반점이 여기서 걸려버려. 전바점 피자는 괜찮아. 전바점이야. 홍콩 반점 백보이점이 지금 딱 걸렸다. 아, 백보이 피자점이 지금 이 도끼눈 레이더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우도 백보. 있네요. 자, 근데 이건 개인 취향이 좀 많이 반영된 약간 그런 거라는 걸. 근데 왜 백보이지? 백피자면 백피자지. 백보이 피자. 약간은 좀 아닙니다. 어? 네? 백자만 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지금 시킬까요? 쏘실 필요 없어요. 더 그래요? 나은 백보이 피자를 위해 고객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백다방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아, 추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약간 추첨 받아서 이거 걸릴 때까지 되면 연락 주세요. 그때 쏘세요. 아니 이게 좀 바로 쏴야 되니까 여기서 당첨될 때까지 딱 지내다가 받으면 제가 아메리카노. 그러면 초등장님도 올라오라고 하세요. 여기 보니까 너무 오래 헤어져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리도 많고 밑에 저기 보니까 1층에도 있으니까 뭐 많더라고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침낭도 들고 왔어요.
나는 의외로 괜찮은데 이거? 아, 저도. 아, 그래요? 응. 보세요. 아, 그래요? 네, 입맛이 호불호 좀 있어요. 어, 아니, 내 입맛은 의외로 아니고. 괜찮아가지고 원래 먹고 욕하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괜찮아가지고. 아, 욕할 작정인 사람은 생각을 바꿀 정도로. 어, 괜찮아. 메뉴 이름이 뭐라고? 홍콩 반점 크림 파스타. 크림 아, 홍콩 반점 짬뽕 크림 파스타였나? 짬뽕. 아, 그래. 내가 애초에 크림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해. 크림 파스타 안 좋아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느끼한 거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전 느끼한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호불호 많이 갈리고. 아, 나도 좋아하는 맛은 아닌데. 네. 막. 나쁘지 않아. 막. 맛이 없다는 아닌 것 같아. 전 맛있네요. 어, 괜찮아. 형은 좀 칼칼한 거 좋아하나봐요? 담백한 걸 좋아하지. 칼칼한 것도 좋아하고. 담백한 거. 좀 국물도 이제 청양고추 좀 있어야 되고. 아, 이게 열탄. 열탄 불고기. 열탄 불고기. 저것도 한번 먹어보자. 전 이게 좀 달더라고요. 아 그래. 아. 너무 단데? 그러니까. 달어. 근데 원래 새맛 싫다. 열탄 불고기 자체가 다 너무 달아가지고. 아 그래요? 전 그래서 새맛 싫던 안 가. 너무 달아서. 그래서 그대로 재현 열탄 불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불고기 양념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설탕을 많이 넣어요? 넣게 하지. 아 그래? 무조건 들어가는데 이제 양 차이는 있지. 요리 캐님하고 나성님 요리 하시나? 나는 돼지? 하나도 못해요. 저도 요리는 설탕을 많이 넣어요. 라면이나 끓이면 잘하니까. 그리고 나성님은 또 요즘에 또 마자 그걸 또 많이 주최하고 마장을 운영을 하세요. 집에 마자 기계가 있어. 어쩌다 보니까 마장을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친목 뭐 전문적인 뭐 업장은 아니고. 네, 뭐 그런 거 없고. 근데 혹시 그 마자가 치다가 뭐 혹시 막 멱살 잡고 막 이런 적은 없나요? 아니, 그런 아니, 그런 없습니다. 아 그런 사고는 없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실제로 막 비밀스럽게 오프라인이니까 오프더 레코드니까 그리고, 실제로 막 돈 걸고 아~ 돈 안 걸어요. 네, 돈 안 한 건 하시네. 이게 숙기지. 아니. 그래 나 이런 질문을 원했어. 아니 이거는 주최에서도 했고 트위치에서 했고. 아니 시원하게 한번 긁어야 돼. 시원하게 한번 긁어. 아니 숲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숲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숲에서의 약간 날카로움. 질문이 날카롭다. 아 질문이. 그래 한 건 하셨다. 그러진 않고요. 간단한 밥 내기 정도. 그래서 일부러 그 점수가 있잖아요. 마작 다 해보셨죠? 점수가 있는데 그것도 막 가끔가다 원이라고 부를 때 있거든요. 안 된다고. 점이라고. 몇 점이라고. 아 그렇네. 아니 뭐 그냥 원천 차단하는구나. 그런 방송도 안 하고 오프더 레코드인데 아 혹시 누가 뒤통수 갈까 막 잘한다 하고 아 그럴까봐. 그렇지 못 믿는 거야 사람. 그렇지 그럼? 아예 없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네 명이 모여서 하거든요. 분명히 이런 놈이 찌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봐라 막 원 하면서 실제 도박했다 이게 막 김나성 콩노 말고. 근데 마작은 그 제가 그냥 그 컴퓨터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거는 거는 게임 자체가 보통 재미없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뭐 강원랜드 그냥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잖아. 근데 마작은 단순한... 그거 자체가 재밌어. 아 그냥 그 자체가요? 아, 진짜 몰라가지고 진짜 한번 배워서 한번 해야 되는데. 보드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루미큐브 약간 그런 느낌. 해에 맞춰서 뭐 다 완성시키고 조합 같은 거 만들고. 근데 사람 맞추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아 그게 가장 힘들긴 어떻게 모아요? 연락 돌려요 그냥 쭉. 아 오늘 그 열린다 우리만의 페스티벌이 열린다. 네. 오늘 열리는데 참여하실 거냐? 초대장 하나씩. 오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 당신이 주인공이 될 파라다이스 수 호텔 이병헌 씨처럼 오늘 당신의 잭팟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일산이잖아요.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처에 계신 분들. 그래서 연락 한번 돌리면은 오시고 한 네 명이 모여야 되는데 더 모이고. 네 명밖에 못 하잖아요, 마작은. 그렇죠. 뭐 광팔 수도 없고. 그렇죠. 아, 꼭 4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고스톱은, 고스톱은 이제 3명까지 되니까, 네. 한 명 뭐 광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텔레그램 뭐야? 텔레그램 연락 돌리는데. 아,
이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마작의 매력에. 아, 그 저녁에 우리 모여서 저녁 먹고 치고 흩어집시다 하면은 이제 뭐 한 6시, 7시 모여서 저녁 먹고 8시부터 친다 그러면 눈 깜빡하면 아침 8시 돼. 깜빡하면 아. 그렇게 재밌어요? 그냥 사람이 4명 모이면은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방송, 방송을 어떻게 해, 방송을? 쉬죠. 와, 그냥 쉬어버려, 그냥. 시청자들 기다리든 말든. 휴방 날에. 아, 휴방 날에. 좀 마려우면은 미안한데, 나 이제 오프마작 좀 할게. 그러고 이제 한다던가. 아, 그럼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줘요? 놀다 와, 이렇게?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되게 오래 사귄 여자친구처럼. 아, 그래, 놀다 와. 에휴. 에휴, 그냥, 아휴. 또 맞아. 그래, 너한테 뭐, 내가 뭐 바라는 게 바보지. 그냥 갔다 와. 근데, 뭐 방송 켜달라고 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아, 그냥 CCTV 마냥. 아, 봤어. 마작 그거를. 초록색 그거를 뚫어가지고 크로마키로 거기다가 도네이션이 터지게 해가지고 여기 마작판이 아 마작판이 딱 이런 색깔 색깔이 이러니까 네. 초록색을 빼는 거야. 아 도네이션판으로 만드는 거야. 네, 크로마키로 와 좋다. 거기에 이제 그럼 모르신 분들이 와서 그래요. 이거 진짜 TV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거기 앉아있는 4명이 네 이거 비싼 거예요 TV 나와요 그럼 아 5분 뒤에 속아가지고 왜 거짓말 하셨어요 그러면서 들어오고 거기 또 새로운 사람들 설명도 해주고 네. 그 사람이 아 진짜 재밌겠다. 아 진짜 이거 세팅만 제대로 되면은 네. 막 TV에서 뭐 뭐라고 해야 포커 게임처럼 아, 각자 이렇게 패 보이게 방송 세팅만 되면은 뭔가 정비 콘텐츠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재밌게 하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이제 맞아 유명한 리그가 있는데 거기 이제 막 프로 선수분들 나서는데 거기 카메라 쓰는 거 보면 최소 8대 그렇게 안 돼요? 아 저희 가정집이니까 앞으로 가실래요? 앞으로요? 앞이 편하죠? 아, 아깝다. 사는 거. 자, 이거 앞으로. 네, 저 앞으로 근데 이거 마작을 오래 쳐보셨으면 혹시 사기도 쳐봤어요, 마작으로? 지나가셨는데? 뭐, 손장난 살짝. 아, 그. 아, 해봤어요? 밑장 빼기? 막 바꿔치기 해봤어요? 딴 데 갈 때. 뭐.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아, 근데 뭐 걸려도 그냥, 아, 뭐 하세요? 아, 그래요? 아. 저건 해봤어요.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영만패로 바꿔주기. 아, 이건 이제 그냥 장난. 네, 그럼 뭐 그런 거. 심한 장난 아니시고. 자, 음료수 하나씩 드십시오. 자. 아, 빽빽빽의 마지막? 예, 빽빽빽의 마지막, 빽다방. 빽빽빽. 아, 이것도 그냥 제가 마음대로 시켜서 그냥. 아, 예, 강제. 분배해주세요, 분배자. 예, 사람에 맞는 이미지로 제가 시켜드릴게요. 아, 그러면. 네. 예. 어? 좋아. 왜요? 요청사항이 있어요. 아, 무슨 요청사항이 있어요? 저 유제품하고 사람을 제외해 주시고 그리고 차가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따뜻한 거 좋아하시고 뭐, 근데 상관없어요? 그거는 크게 상관 딸때기가 좋아. 어쨌든 한번 기회 아 깜짝이야 이거요? 빽다방 이렇게 시켜줘. 아, 빽 아. 뭐 샷 추가 뭐 이런 거 있는데 빽 페퍼로니도 먹어봐야겠다. 정건아 너 그거 할 줄 알아? 고라니 성대모사? 아, 고라니 울음소리를 모르네. 그 그냥 너 소리 지르면 비슷해. 어. 아 이미 고라니. 아 이게 해버렸어. 이게 고라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약간 그거랑 비슷해. 약간 이런 느낌. 그래 이제. 여기 있네 여기. 아니 그거보다 으가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 나 똑같았어. 똑같았어. 고라니. 아, 이 시골 가서 이제 고라니 소리 들으면 진짜 이런 소리 나거든. 아, 잘할 것 같았어, 왠지. 똑같네. 침방어. 그, 나 그 진짜 웃겼는데. 저기 침방어 있지 않니? 근데 그거 있다. 나는 그 침장이 방송을 안 보고, 네. 그, 짤로. 아, 짤로. 개드립에서. 영상을 그냥 안 보시나요? 시청자들이 돈을 써야지만 보잖아요. 아니 그 전에 봤어요. 쓰기 전에. 아 그럴 리가 없어. 먼저 봤어요. 시청자들이 돈 내고 다 보여주는데. 아, 돈 내고도 받고 어. 그 전에 유머 사이트에서도 봤어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 평소에 방송 끄면 뭐 하세요? 그쵸? 저는 그 방송 끄면은 할 만하게 다 할 거 하고 누워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하는 거. 유튜브 보고 걔들이 보고 근데 인터넷 하고 나서 또 인터넷 하면 좀 뭔가 답답하잖아. 아 근데 운동을 하니까 괜찮나? 아니 운동하고 그냥 뭔가 이제 그냥 누워서 그냥 뭐 쇼츠도 보고 근데 쇼츠 보면은
그 침탕맨님 쇼츠가 알고리즘으로 네. 그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아, 네. 어. 근데 미리 보면 시청자들 쐈을 때 생생한 리액션을 못하잖아. 예습. 아 근데 달라 이게 좀 저기 아, 시청자분들이 아니 제가 영도가 내수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변형하자 변형. 네 변형하는데 맞춤형으로. 네 그게 거의 한 80-90%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릴스나 쇼츠를 볼 때 제 합성 영상을 보지는 않아요. 그, 맞춤복이죠 맞춤복. 하나 물어볼게요. 맞춤복. 그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 이미 본 건데 처음 본 것처럼 리액션 한 적 있다 없다. 아 예리하다 예리해. 아. 방금 쑥 같았다. 쑥 스트리머의 날카로움이었다. 아, 한 번 있어 한 번. 한 번 아 한 번. 한 번 있어. 네. 한 번 어떤 거였어요? 만약 옛날인데 아 뭐였지? 되게 퀄리티 좋은 영도가 있었는데 네. 그걸 미리 봤어요. 네. 아, 한 몇 년 전에 방송 안 하실 때. 네. 네. 우연찮게 그 특이도에 누가 올린 걸 봐가지고 네. 처음 할 때 처음 보는 적 했죠. 아 근데 그게 네. 그것도 있어. 그럴 수 있어. 보낸 사람이 잔뜩 기대해서 보냈는데 아, 리액션을 기대하니까 외면하기도 쉽지 않아. 네. 보통은 이제 리액션을 기대하니까. 잔뜩 막 어? 보는 사람이 재밌게 보겠지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나 이거 봤어 해버리면 또 쭉 실망하고. 형은 그 어떻게 해요? 그 게임을 어떻게 찾아요? 게임? 난 그게 가장 궁금해. 종합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스트리머들이 게임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영태형도 되게 게임 선정을 되게 공들여서 하는. 나 그냥 막 찾아 그냥. 그러니까 그 막 찾는 걸 어떻게 찾아? 본인만의 찾는 기준이 있으시죠? 그냥 게임 막 유튜브 게임 막 사이트 그런 데 다 그냥 스팀 라이브러리 막 그냥 다 닥친 대로 돼. 대단하네. 외국도 가고. 외국 왜냐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이트도 가고. 보통 종합 게임 스트리머들이 먼저 좀 약간 그 스타트를 끊는 경우가 많아요. 유행이나 맞아. 그러니까 뭔가 첫 스타트를 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려면 외국을 갈 수밖에 없잖아. 커뮤니티를. 근데 유명한 게임도 많이 해. 요즘 그 딱히 이상한 게임만 찾진 않아. 대표적으로 김도님이 먼저 시작해서 스트리머들 유행시킨 게임. 네, 그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없어. 항아리. 아니, 그것도 내가 나중에 했나? 아니, 저는 제가 시작한 거 없어요. 네. 일본에서 엄청 유명하더라고. 아직도. 옛날에 그 발광한국인. 한 몇 년 됐는데도 그 뭐지 뭐라고 그러지? 발광한국인. 발광한국인. 아, 발광한국인이라고. 발광한국인. 이름이 그냥 발광한국인. 붙여서? 아니 그게 아니라 막 그 발광하니까 발광한국인. 그럼 뭐 발광 칸코쿠진이야? 아, 그렇죠. 발광은 뭐야 일본 말로? 몰라. 발광을 일본어로 읽으면 뭐지? 많은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발광이 발광한국인.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서 니코동 이런 데서 유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무슨 발광 한국인 내일 이렇게 하면 사람들 몰려가지고 와 발광 한국인 하면서 막 몰려들 거예요. 발광 한국인 그 다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새로운 거 하고 있다고. 항아리라는데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너무 그지같아가지고 몸을 발광 한국인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이러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패러디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에 근황을 듣고 있으면 아마 부를걸요? 무조건. 발광 한국인 근황 이러면서 이제 저 발광 한국인 하면서 형 그 뭐야 그 대바대 할 때 그 짤 쪄가지고 그 올렸겠네. 그 한 놈 올라간다 할 때 발광 한국인 근황. 또 여기 얼굴 여기 그 뭐 엔티티 마크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또 한 놈 올려보내는 거 짤 해서. 그러려면 근황이 그 네컷 코스프레인가? 초저가 코스프레 좋아요. 아, 그 그것처럼 근황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일본에? 아마 마즈피플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즈피플. 발광 한국인 근황 해가지고, 마즈피플 됨.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막 리플로 코이츠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냐 하면서 막 올라오고. 그러면은. 아직도 발광 중이야. 형 시청자들이 일본 그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알려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올라왔다고.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건 제보 잘 안 해요. 근데 트위치 때는 좀 외국인 분들 많이 오시고 했는데 치즈직은 이제 좀 접근하기 힘들어서 많이 못 오시고 그런 건 있지. 그래 맞아. 트위치가 그런 건 또 좋아. 그렇죠. 글로벌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게임 제작자 외국인 제작자도 막 와서. 외국인 분들이 오는 건 좀 힘들었지.
한창 항아리 게임 할 때 그 제작자분 와서 막 채팅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랬는데 저 기억이 안 나. 아, 그 이제 외국인 제작자. 항아리 맞죠? 항아리 맞나? 어, 그 제작자 와가지고. 발광 한국인 구경하려고. 참 좋았는데. 형이, 이게 한류지. 한국인이 붙어 있잖아, 이미. 그 영상 제목에. 발광 한국인. 이 사람이 누군지, 국적이 어디, 누군 다 알아. 왜냐면, 퍼진 이름이 발광 한국인이니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국이라 표시 안 하면 약간 일본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약간 일본인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발광 스트리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생각해보니까 일본에서 그 굳이 구분 지은 게 웃기네. 그냥 발광하는 스트리머라고 하지 않고 발광 한국인이라고 굳이 구분 지은 게.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에서 He is Korean. 약간 이런 일본인 아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런 느낌도 있네. 나 당연하게 그냥 넘어갔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아,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채팅창에서도 내가 이제 이상한 거 하면은 이 사람 한국인 아닙니다 이러면서. 아, He is Japanese. 막 외국 그 막 여행 가서 막 막 막 네. 막 Chinese 뭐 Japanese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막, 네, 막 네. 약간 막 개그성으로 막 그런 느낌. 그렇지. 이건 뭐지? 아, 이게 그 타코. 타코. 어, 아, 타코. 거추장스러워. 이게 그리고 약간 이 타코가 질겨. 뭔가 바삭하게 씹히는 게 아니고 한번 이 습기를 먹었다가 다시 식어서 그런지 이게 좀 질깃질깃하더라고. 바삭바삭하지 않고. 이것만 따로 일단 먹어. 어떤 느낌?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양이 딱 맞다. 이거 줄이기 또 잘했나? 아까 식혔을 때는 좀 작은 거? 타코야끼 그런 게 아니에요? 뭐야? 아, 그 멕시칸 타코. 타코야끼랑 같은 거. 타코랑 다른 거요. 네. 아예. 아. 다른 음식이에요. 아니 참 그렇죠. 옛날에 약간 이 식감. 나초야. 네, 네. 나초 맞아요. 잘라놓은 거. 옛날 그 어디 먹어봤는데 불량식품 옛날 과자. 옥수수 과자. 옥수수 과자. 맞아. 그거 같다. 그 맛 난다. 이것도 나나코. 이것도 나나코. 옥수수 아니야? 아, 나나코. 야, 옥수수 맞아. 진짜 번거롭다, 이게. 피자는. 근데 이걸 하려면 음식 같은 것도 막 식단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식단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식단하고 나머지는 일반식 다 먹어요. 어떻게 하세요, 식단은?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 뭐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랑 샐러드 먹고 나머지는 그냥 밥 먹고 피자 먹고 다 그래요. 혹시 시청자분들이 뭐 어떤 게임 하라고 막 얘기하는 거 있어요? 보통 저한테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김도님이 했던 게임이거나 홍물량님이 했던 게임을 제일 많이 추천해요. 왜 재미가 보장됐으니까. 맞아. 그 보면 좀 신기하긴 해요. 그 게임 하는 거 보면 진짜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게임 멋있는 거 찾아가지고 맞아요. 되게 신기해. 약간은 뭔가 그 소스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뭐 영어 비밀이라서 뭔가 영어 비밀인 것 같아. 아니야 유튜브에 올렸어.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찾는지. 아 그래요? 그럼 김도랜드 김도랜드에서 김도 게임 찾는 법 검색하면 나와. 아 또 그걸 또 공개해놨어. 케이님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시청자가 아 푸얼량님이나 김도님이 하신 게임인데 추천드려요 했는데 재미없으면 화내요? 아 그냥 이제 화내거나 아니 나는 너무 어려워 꼭 이제 피지컬 비교를 해요. 그러면 김도님이나 푸얼량님 게임을 진짜 잘하신다니까 이러고 소리 지르고 나는 슬로우 스타터라고 못해볼게 다고 비교하지 말라고 이러고 아니 못한다고는 절대 안 해. 슬로우 스타터라고. 아니 케인님 게임 잘하게 될 거야. 게임 저보다 잘하시는데. 아니 케인님 킹오파 겁나 잘하시던데. 아니 그 못하는 거. 콤보 넣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닌데. 아 근데 김도님 그 게임 찾는 거 영업 비밀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게. 아 왜? 다른 사람이 김도님 따라 망해요 그냥.
아, 이런 맞아. 이런 게임 왜 하면서 그냥 아무 그냥 시청자 맞아. 다 빠지고 그냥 망하는데 이분은 그 뭐랄까 특유의 그 그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기 때문에 뭐 게임 전문 아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 그리고 시청자들도 그런 맥락을 느끼잖아요. 아 얼마나 이 똥 게임을 그 하면서 고통받을까? 약간 이런 부분이 핵심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따라하면 그냥 재밌어서 나간다고 그냥 맞아. 이게 왜 함? 뭔 게임인데 하면서 그냥 나가버려 그냥 못 따라해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쓴 잔을 마신 분도 있을 거예요. 김도 저 게임 하는데 나도 같이 하면 잘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되지. 독이 든 그러니까 원래보다 더 꼬라박을 수밖에 없어. 그럼 형 원래 막 게임을 했는데 잔뜩 기대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웰메이드야. 그러면 시무룩한 경우도 있어요? 아니 재밌지. 없어요. 요철이 없으면 난 다 좋아해. 그러니까 김도님은 좋아하는데 시청자들은 싫어요. 그러니까 개똥 게임이어야 되는데. 이후로 막 재밌으니까 뭔가 막 버벅거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막 터지고 게임이 이랬는데 너무 매끄럽게 만들었어.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 게임이 좀 고통스럽고 못 만들고 좀 이상한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 끝나나 궁금해. 똥맛에 중독돼서 그러니까 이 산 위에 뭐가 있는지 좀 똥 중독 궁금해. 아니 중독이 아니라 분뇨 중독 등산할 때도 급성 분뇨 중독 어쨌든 산을 올라가잖아. 정상에 올라가려고 거기서 경치 한번 보고 싶잖아.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똥무더기로 산이 쌓여있어도 그 똥무더기 끝에 뭐가 있을까라는 게 사실 궁금할 때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럴 때 있잖아. 그 TV에서 뭐 영화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개똥 같은 영화야. OCN에서 하고 있는데. 개똥 같은. 근데 뭔가 이상하게 끝은 궁금하잖아요. 막 중간에 나 스킵하면서 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 영화 끝 보려고 막 책이라도 읽고 뭐 폰이라도 보고 하면서 끝은 봐야 돼. 끝은. 끝은 어떻게 돼 끝나는지. 그런 심정이 아니면 진짜 똥에 매료돼서.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매료받다기보다 스톡홀름 중후군. 아니 그런 거. 똥이 좋아져서 똥한테 잡혔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야. 네.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그냥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싶은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런 똥게임을 할 때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 게임 해본 사람 시청자분들도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바에는 그냥 같이 내가 같이 하자. 총대 벨 테니까 그러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보자. 알고 싶었는데 차마 건드리진 못했지. 같이 확인해봐. 내가 똥뚜껑 열어볼 테니까 안에 한번 들여다보자. 따라와봐 이러면서. 따라와봐. 그런 느낌. 근데 게임이 그러니까 재밌는 게임은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되게 다양한 게임을 하잖아요. 네. 게임 그 다양한 게임들이 거의 다 재밌어요? 재미없는 것도 있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끝이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아니 근데 난 김도님 방송을 보면은 게임을 진짜 재밌어서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그래서 그런 거. 물론 아니 그게 대체로 재밌어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럴 때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을 했는데 나는 존노 재미야. 근데 사람들은 보면서 되게 즐거워해. 그런 경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있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좀 그래도 좋아하니까 좀 그래도 참으면서 하는 편인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그 반응 보면 또 나도 재밌어. 그냥. 맞아. 그 반응 자체가 재밌어.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같이 하니까 재밌는 거거나. 시청자들이 재밌어 할 때 솔직히 제일 재밌잖아요. 내가 재밌는 게 결국 뭐 게임이 재밌느냐 시청자들이 재밌느냐 할 때 시청자들이 재밌어 하면 나도 재밌어 그냥. 그러니까 막 그걸 막 재밌어 하는 거를 계속 뭔가 그 지속시키고 싶어서 아 이 게임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약간 더 재밌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럼 반대로 나는 되게 재밌는데 사람들이 막 되게 지루해. 그러면 어떻게 끊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양해를 구하지. 양해를 아 좀 참아라. 좀만 참아봐. 난 재밌으니까. 아 근데 침착맨님이 완전 그런 스타일 아니야. 본인만 재밌는 거 하잖아요. 그쵸. 다 뭔가 저는 씻고 견뎌라 이러면서 이제 내가 재밌는 거 한다 이러면서. 애초에 남이 좋아하는 게임을 잘 못해. 거의 게임력이 바닥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 수 있는 게임 자체가 없고 되게 정적인 게임밖에 못하고 게임을 하면 말 수가 없어지고 지금 뭐 채팅창에서 격렬하게 이 삼각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게임이 그런 게임인가요? 옥냥이도 그 게임 하지 말라고. 아 삼각 전략. 근데 되게 재밌게 하지 않았나? 근데 그 SRPG 자체가 그죠. 재밌기가 쉽지 않아.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그 텐션 나올 구석이 없잖아.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재밌게 하려면은 빨리빨리 해야 돼. 엄청 느려요, 제가 연산이. 세워라, 내워라, 그냥. 바둑 두듯이. 숨 넘어갈, 그냥, 밧줄 태우면서.
그냥 5, 6월 그냥 불알 늘어지듯이 그냥 쭉 불알 늘어지고 소불알 늘어지듯이 그냥 쭉 쳐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볼 수가 없어 사실. 쉽지 않아. 장르도 장르 전형적인 혼자 재밌는 장르가 그게. 근데 좀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풀기가 좀 많이 그렇죠. 힘든 장르인 것 같긴. 출제하는데 좀 했었어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안 것도 고려하잖아요. 보는 사람도 좀 재밌을 수 있는. 좀 깊이 하긴. 그냥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아예 무슨 말씀하세요. 그 중간적인 딱 보는 사람도 재밌고 나도 재밌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하면 전략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장르가 중요한 거잖아요. 전략 시뮬레이션인데 막 싸우는데 막 야한 장면 나와. 이제 그러면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도파민이 충전되는. 그러니까 그 보는 맛이 있어야지 이제 즐거워하니까 시청자분들은 아무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크루세이더 킹즈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약간 막장 그렇죠. 드라마 같이 흘러가는 맞아. 부분이 있어서 좀 그래도 보는 측면에서도 재밌을 수 있어요. 서사가 있어. 크루세이더 킹즈는 했었어요? 2는 예전에 좀 했었어요. 3는 안 하고. 3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나올 때까지 막 그 근친 결혼하고. 막 팔다리 다 이런데도 뭐 뭔가 하고 이러면서 그 끝없는 그 그걸 유도하고 혹시 유도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특히 같은 경우는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그런 막장 상황이 많이 나온다 말이야.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들 이름을 똘똘똘이로 지어가지고 근데 이 자식이 죽어야지 내가 우리 가문이 잘 풀리는 상황이었어. 근데 얘를 죽여야 되는데 그냥 죽이면 안 된단 말이야. 일단 전쟁터를 보내서 이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거나 똘똘똘이 배를 띄어서 이제 돌려보내지 않아가지고 가상의 똘똘똘이라는 그 아 얘가 아니라 그 실제 똘똘똘이 그 캐릭터, 아니고 캐릭터. 캐릭터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아 똘똘똘이를 죽여야 되는데 얘를 안 죽이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상황이 재밌어요. 승자들 입장에서 이제 재밌지 그렇게 든 아 이거 나 그 게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사도세자의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냈어. 사도세자의 원리가 뭐야? 이게 사도세자를 죽여야 되는데 그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제 다이렉트로 못 죽이니까 뒤주가 죽이게 한 거지. 뒤주가 죽이게 한 게 아니고 직접 죽였잖아요. 아 아무튼 그건 좀 달라. 뒤주가 죽인 거랑 아무도 뒤주가 죽였다고 생각하지. 사형을 시킨 거랑 뒤주는 좀 달라. 누가 뒤주가 죽였다고 생각해. 다르다니까. 아 그러니까 맹분. 맹분 상으로 이제 직접 이제 사형을 집행해버리면 그 집행해버리면 좀 정치적인 안 좋아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뒤주를 쓴 거야. 그러니까 사형 집행은 안 함. 뒤주에 들어가 있었더니만 사람이 좀 약해졌네. 아 병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 그게 그래서 영조가 난 그 머리를 되게 잘 써가지고 크킹식으로 죽였다고 생각해. 그 뒤주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도세자처럼 죽이고 싶은 그 캐릭터들이 실제로 하다가 꽤 있었다. 존재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죽였고. 가상의 캐릭터지만. 그리고 그 이름이 똘똘똘이고. 그러니까 사용시키면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엄청 위험한 전투에다 내보내가지고 알아서 뛰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운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알아서 죽여라. 네. 전쟁이 죽인 거니까. 그렇지. 전쟁이. 적군이 죽였으니까 뭐 근데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는데. 참아 죽이면은 내가 막 충성도도 떨어지고 막 귀찮으니까 반란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아 심지어 크루세이더 킹즈는 내가 죽는 것도 중요해. 내가 적기 안 죽으면은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이게 그 내가 죽는 시간도 딱 조절해가지고. 아 나도 맞춰서 죽어야 돼. 그 템포 죽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아 어디 죽을 일 없나? 계속 이제 둘러봐. 괜찮게 죽을 만한 사건이 없나? 맞아요? 근데 늦게 죽으면 뭐가 안 좋아요? 아, 야, 있어, 뭐야, 내 기분이 안 좋아. 무게자, 막, 그런 거 있어. 세지나? 그런 거 있어. 그런 게 있어. 또 자식들 너무 많으면 막 갈라지고. 그런 거 있어. 그 자식들 일부러 죽이고. 여보세요? 그 옛날에 이제 좀 그런 왕가의 그런 일들이 많았던 이유가. 그 이해가 돼요, 이제. 해보니까. 그 게임을 하니까 이해가 된다기보다 알게 된 거지. 막 자기 자식을 일부러 죽이고. 아니, 근데 죽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원리를 알게 된 거지. 그런 인과가 있었다는 그런. 어디신데요? 여보세요? 어디세요? 아, 약간. 아니, 뭐 게임 캐릭터인데 뭐. 아니, 저도 삼국자 할 때, 뭐 병사들 막 죽어도, 그 게임인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 게임 캐릭터 뭐, 자식이든 뭐든 그냥. 살짝 치워주게. 일부러 막 사지로 보내고. 근데 이제 실제 역사에서도 이제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자식들이. 뭐 형제끼리 죽인다거나 뭐 그런
왕가의 그런 일들이. 아, 추천해 줄 만한 게임입니까? 강성용으로? 쿠킹? 네. 쿠킹은 추천할 만한. 아, 쿠킹? 3는 모르겠거든. 2는 재밌게. 다 드신 거예요? 3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정석적으로 할 거면 재밌어요? 정석적으로 해도? 쿠킹 정석적으로 해도 재밌지. 아, 그래요? 아, 드시죠. 얘 말씀 나누면 되지. 아, 치우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좀 치우고 싶어요. 아니, 제가. 아, 이번엔 내가 좀 치우고 싶어. 내가 치울 건데요? 어디 그 K님이 치운다는데? 예? 네? 어디? 시청자였으면 쪼개졌어요. 스트리머라서 다행이다. 스트리머라서 사는 거야. 시청자 나부랭이가. 어디? 어딜 감히? 어? 어딜 감히? 슬로우 스타터야. 그 사람들은 잘하는, 게임 잘하는 분들이고. 아, 여기 냉장고였구나. 침착맨 곧 쪼개지겠는데? 물티슈를 다 썼네. 있나요, 물티슈? 많이 써가지고. 네. 물티슈가 없나? 아니, 물티슈가 엄청 커. 하나 더. 대충 닦죠 뭐. 어차피 이따가 또 차 한잔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음료수가 온 거예요? 네. 아까 뚜사미 백팩인데 이제 커피 세 번째 백이 왔습니다. 아, 네. 지금 여기 뭐야 그 다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얘기 좀 나누고. 엄청 좋아지셨다. 아이, 일단 안 하면 또 금방 없어. 아니, 혹시 만져보세요. 혹시 운동 안 하면 살이 처지나요? 쪼그라들어 그냥. 아, 풍선처럼. 빼빼죠. 네, 그냥 이렇게 빼빼. 아, 만져보세요. 일주일은 빼빼야지. 아, 야무지마, 야무지. 아유, 근데 막 이게 막 20대 때는 막 네. 운동하면은 막 이게 막 근육이 막 다 내 거 같고 막 나 부럭레스 날 거. 이제 좀 내 거 안 같아요? 아, 이제는 아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들수록 운동하면은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게 아니. 이게 아니고요. 아무리 해도 결국에 좀 안 하면은 또 무너지고 꾸준히 해도 네. 나이 들면은 이게 네. 네. 되잖아요. 바디빌더도 예. 늙어서도 이제 운동하지만은 근데 그래서 할아버지 이게 되잖아요. 그 요새 혹시 영양제도 드세요? 아, 영양제는 먹어요. 뭐 드세요? 그냥 뭐 종합 비타민 같은 종비 뭐 드세요? 종비. 자, 네, 제가 아, 제품명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센트룸 그런 거 드세요? 뭐라 그러지? 시 무슨 솔라시? 아, 뭐라 그러지 그거? 솔라시. 솔라나시? 아니 뭐라 그러지 그거? 몰라. 시 솔라시? 뭐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어. 여기... 비타민 D도 들어있어요? 아, 뭐 이거 이게 건강이 이게 네, 건강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 그 제가 골라 드렸는데 잠깐만요. 어. 뭐가 뭔지 사실 모르겠네. 어, 이거 내 건가 보다. 아, 이거 잠깐만요. 아, 이게 그 또삼이 이제 아. 다 배정해 준 게 있습니다. 아니 뭐가 뭔지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르겠네. 추측해봐. 아니면 그럴까? 어, 이걸 맛을 봐야 되나? 에휴. 다들 건강하셔야지. 건강 해야 돼. 뭐 허리나 뭐 어깨 이런 데는 안 아파요? 저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초기 증세예요. 아, 저는 어깨가 걸려요. 근데 이게 어깨가 걸린 게 아마 척추가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올해 건강 검진은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받아야 돼? 네. 네. 하트가 와. 네. 그 침착맨님이 그 유래 고르셨는데 이거겠죠? 흑당이? 아 맞습니다. 네. 와 맞을 것 같죠? 흑당이 이게. 이건 맞지. 아 고라니였죠 고라니. 아 이거 나 이거 뭐였죠? 고라. 뭐야? 이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 그 이거랑. 왜요? 아 맞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케이님 식혜 원보 시장 식혜 원하신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김도님이 좋아할 것 같은 멜론 소다. 멜론 소감님이 센스가 있어. 소다 드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성님이 좋아할 것 같은 깔라만시. 저는 바나나 이거를 바나나 빼서 이걸 바나나 소감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꼭 뚫어도 되고. 아 뚫어도 되고. 아 이게 내가 중간에 이렇게 이게 식혜인 것 같아. 아 그러네요. 왕따지만 중간에 이렇게 필름이 있는 건 또 처음 보네.
그냥 그거 뚫으면 돼. 그럼 꼭 하면 되죠. 꼭 해도 되고, 빼도 되고. 아, 왜 형이 여기 앉았는지 알겠다. 여기가 멀구나. 멀면 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밀면 되는 부분이긴 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밀었어. 그러게. 밀걸. 그러면 여기 다시 앉아요. 여기 막 애착 자리인데. 중간. 잠깐만, 자리가 바뀌었어. 괜찮은데? 원래 그대로 바뀔 거야? 아니. 괜찮은데? 애착 자리. 아, 왜 앉았어, 방금? 아야야. 에어컨을 좀 맛있다. 줄일 수 있어. 아, 제가 줄일게요. 너무 추워. 아, 식혜가 이래야지, 어? 저거 무슨 무릎 담요 같은 거 없어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더워하는데? 오히려 덥다고! 아니, 이게 잡혔다. 저점이랑 고점이 높아. 그러니까 이게 간극, 이게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추울 땐 엄청 춥고 더울 땐 엄청 덥고 약간 샤워기 같은. 그치. 온수 냉, 뜨거운 물 틀면은 갑자기 뜨거운 물 팍 나오고, 중간이 없고, 찬물 팍 나오고. 중간이 없구나.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오늘 빽빽빽 다 성공이네요. 빽! 아, 이게 밑에 이렇게 섞어서 먹으라는? 식혜. 이걸 섞어서 엄청. 이제까지 먹었던 게 어쨌든 다 기름져가지고 딱 식혜만 가는 느낌. 그 식혜는 어때요? 원하시는 맛이 나요? 홍사님이 센스쟁이야. 딱 그 꾸덕한 밥맛 그. 그건 뭐야? 멜로에? 멜론. 괜찮네. 아 또 그 쫄쫄쫄 키가 어떻게 되세요? 187이요. 7이었어요? 네. 7이구나. 187. 좋겠다. 187이 딱 그건데. 이상적인. 그 키도 큰데, 비율, 다리도 기셔가지고. 모델들이, 이 186, 8? 여기서 넘어가면 좀 더 줄이고, 낮은 사람은 좀 더 올리고. 맞아요. 줄일 수가 있어요, 키도. 아니, 그러니까. 말할 때. 프로필상. 프로필상. 줄여. 그래서 다 188이에요. 188. 우리 동네 개천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 이제 굴다리 턱이 아마 180 몇일 거야. 그거보다 큰 사람은 고개 숙이고 지나가야 되거든. 아, 뚫사님은 숙이고. 모르겠어, 안 가봤어. 그런 데가 꽤 있어. 침착님 80 되시죠, 80. 79. 79? 78, 79. 78. 그때 조금씩 차가.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잰 거랑 저녁 때 잰 거랑 이게 키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더라고. 아, 좋겠다. 뭐를 그냥 애초에 그냥 이렇게 놔야겠다. 이게 좋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화면에 꽉 차. 좀 이렇게 멀었어. 평소 시에도 이렇게 놔야겠어. 효과가 생각보다 커. 합성 같기도 하고. 대부분 아, 이 소파가 좀 커. 그러니까 소파 그 디자인은 약간 좀 딱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김동훈 올라왔으니까 그 저희 카시트에 올라간 애기 같은 느낌. 카시트에 지금 그 애기 같은 약간 그런 거. 두 명도 될 것 같은데 저 한번. 그 동시에. 나성님 남을 것 같은데? 나성님까지 하면? 저도. 와, 안 좁아. 딱 맞아. 불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세 명도 되나? 한번 세 명은 안 돼. 해봐. 왜 들어가면 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되는데? 아 되는데? 되는데? 편하죠? 그래 편하다. 너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이런 거 있을까요? 되겠냐? 좋은데. 되겠냐고. 지금 되겠냐고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아니 근데 자세가 너무 불쌍해 보여. 케이님은 그 실제로 킹오파 실력이 객관적으로 1에서 10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실제? 실제로 5, 6은 된다고 생각해요. 고수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실제 한 5, 6? 중수는 된다. 네, 워낙 고수들이 많아서. 항상 실력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고수를 만나면 이제 하수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실력이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아, 실력은 늘 수밖에 없죠. 10년을 하셨는데.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방송에서. 아, 잘 안 늘어요. 왜냐면은 이 고수들한테 이게 계속 당하다 보면은 뭐 손쓸 겨를도 없고. 오락실에서부터 하신 것까지 하면 경력 한 30년. 근데 그게 한계예요. 격투 게임이 더 안 돼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에이징 커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에이징 커브가. 경험치 쌓인 것만큼 이게 또. 아. 그래도 나라면 동네 오락실 정도는 닦아버릴 수 있다. 제가 키보면 95는 동네 오락실에서 닦아버렸고. 아, 이미. 예. 네, 동인천, 저 희망 오락실 95. 동인천 할 거야, 웃기지. 근데 98 하는 이유도 98이 인기 게임이에요? 인기라서. 저는 이제. 대세예요? 네, 그나마 제일. 98원도 오락실 다닐 때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오락실이 많이 닫아서 잘 없는데, 그 오락실 중에서도 그런 오락실 있지 않나요? 고수들 모이는 오락실. 그쵸, 있죠. 그런 데 잘못 가서 이제. 옛날에 기안84가 수원에, 뭐 무슨 오락실이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 철권으로. 수원에? 수원에. 철권은 이제 지역마다 네. 유명한 오락실이 있었는데. 그린? 그린. 그린은 서울 이수 쪽 아닌가? 아닌가? 내림? 맞아? 어디였는데? 다 없어졌잖아 지금. 그죠. 네, 뭐 요즘 오락실 다 없어졌어. 짱오락실이었나? 아무튼 뭐 수원 아무튼 뭐 어디 유명하다고 막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오락실이 대단한 거 왜 네가 잡으신 거지? 아, 그 연고지 자부심 있었잖아요. 수원을 얕보지 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그 타짜처럼 뭐 아귀 짝귀 막 이런 것처럼 오락실 네임드들도 막 그런 식으로. 그렇죠. 맞아요. 나 어디에 누구요? 소속하고. 옛날에 그런 있었던. 제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철권 기반으로 한. 아예 맞지 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락 그거 네가 무릎이냐 이거 네가 무릎 제목이 뭐야? 레일로는 어디냐인가? 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기도 하시고 실제로 게임도 하고 압구정 조이 플라자. 그럼 막 실제로 잘하는 사람끼리 딱 만나면 네. 사람들 막 왔어 막 그냥. 아 그렇죠. 네, 엄청 네임드는 대충 자기들끼리 알아. 네. 인파가 막 쌓여요. 뒤에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 누구랑 붙었다고? 아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사람이 이게 한두 명 모이면은 우하면 오다 보면은 이렇게 점점 쌓이는 거죠 사람. 케이님도 95는 같은 경우 네, 10명. 네, 제가 95로 그때 27년생인가 했거든요. 만모스 오락실에서 그때는. 그때는 이제 사람. 만모스네. 네, 되게 막 좋았죠 되게. 야 27년생. 네. 28년승을 안 한 이유는 그냥 지겨워서. 가야 돼. 집에 가야 돼서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미 없거든 계속하면. 네. 팔도 아프고. 네, 입장된다. 더 이상 잘 안 이어. 아, 쫄려서. 저녁 때가 되고 학생들 집에 갈 시간이니까 안 이우기도 하고 나도 이제. 그러면 왕까지 깨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네. 그 일부러 천천히 깨야 누가 이을 때까지 천천히. 아, 약간 그럴 때 있죠. 기다리느라. 네. 그럼 약간 갖고 놀아 컴퓨터는. 네. 그렇죠. 네. 아, 그럼 있어. 그때 너무 옛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몇 년생 하다가 진짜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시간 없어서 더 이상 안 이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가요. 쿨함. 뒤에 구경하던 이제 그 꼬마니가 와서 이렇게 하고. 이름 새겨. 네, 자기 이름 새기. 그러니까 컴퓨터 따위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 여기에는 나한테 덤빌 만한 그런 용기 있는 녀석은 없는 구만. 빠르게 와서. 이 오락실도 이제 볼일 없다. 나는 간다. 잘 있어라. 퍼포먼스 같은데. 아, 근데 나는 침착맨 신기한 게 이게 우리 오락실 다녔었죠 어렸을 때. 예. 다녔었죠. 네. 저 안 갔어요. 안 다니니까 안 다닐 수가 없거든 이 세대면은. 한 번도요? 맞아 오락실 세대였어. 완전 오락실. 완전 오락실 세대. 저는 완전 그딱 오락실 세대 딱 지나가는 세대였어. 근데 오락실 안 다니셨다고요? 그 돈을 뜯기는 게 싫었어. 아. 그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싫어.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비슷. 안 가면 안 뜯기는데 네, 왜 가? 그냥 그러니까 그 재미를 그냥 포기하는 거죠. 아, 뜯겨 보신 적 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목이 오프라 윙프리처럼 여기까지 늘어났어. 잡혀가지고 옷이 가슴이 이만큼이 파였어. 난 레이디 가간 줄. 아니 그래 내 기억에도 그 당시 오락실 가려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했던.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 맞아요. 그럼 자꾸 어디가 여기가 막 변색이 돼 있어. 피부가 변색. 그 착색. 와우 가시덤불 항구였나? 거기 도적처럼 은신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형들 오락하는 거 구경했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완전 삼국지인 게 뭐냐면 가잖아요? 그러면은 길 공원 지나가 딱 만나면은 돈 있냐고. 맞아.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제 한 명이잖아. 그러면 이제 개긴단 말이야. 좀 만만해 보인다. 그죠. 뭐 이러면서 이게 한단 말이야. 그래 쾅 쏠려서 이게 정신 차려보면 퇴로를 차단한 저기 쪽에 내가 둘이 막 약간 순순히 안 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날라와도 날라차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국지야. 퇴로를 다 차단해놔. 도망갈 만한 약간 몇몇 그 거기는 딱 미리 선점을 해서 퇴로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애초에 신기하네. 그래도 이게 저희도 어렸을 때 띵띵긴 거 알지만은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재미보다 공포를 앞선 재미. 뭘 안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같은 거라는 거. 컴퓨터 게임. 그냥 컴퓨터 게임.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막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막 오락실 그 대변기 칸에 네 명이 들어가서 막 때릴 때도 막 그냥 못 때려. 막 이렇게 때려. 막 이렇게. 1인칭 펀치. 이슬롱도 아닌데. 총경. 막 발경, 총경 뭐 다 한단 말이야. 뭐냐고 이게. 돈 뜯기지, 뭐 뜯기지, 그러니까. 재밌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싫으니까 이제, 거부. 그러니까 그 걔들 뭐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막 별의별 기술 다 쓴다고. 그러니까 총경 그것도 그건데 막, 일하면 막 그, 아파단다, 이러면서 막, 얼굴 막 손으로 막 문지르고, 막 올린 다음에, 때리고. 그런 것도 다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락실 왜 꾸준히, 이 악물고 왜 갔냐면, 저는 구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 돈 안 내도, 남들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재밌으니까 꿀 빠는 걸 구경 게이득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 그러니까 구경이 게이득이야. 게임 방송이 시초죠 그런 게. 그러니까 시청자 원시 스트리머. 저렇게 뒤에서 이제 구경하면서 꿀 빠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게 스트리밍이지. 그래서 전 구경하려고 오락실 많이 가. 그리고 삥 뜯기는 것도 그냥 말 그대로 야 이 돈 내나 이래서 그냥 돈 주는 것도 있는데 별의별 걸로 그러니까 폭행도 당하고 돈도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러니까 돈도 일석이조처럼 되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용호위권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야 얼마 있냐 이게 아니야 하고 있으니까 야 끝판목금 뒤진다 이래요. 뒤진다 갑자기? 끝판목금 뒤진다 이래요. 끝판목금 아니 그냥 돈이나 가져가지 끝판목금은 뒤진대. 돈이나 가져가 아니 그냥 폭행을 명분상 때리고 싶은데 근데 끝판 게임 어떻게 돼? 끝판 그래서 제가 진짜 긴장해가지고 끝판을 깼어요. 미스터 가라데를 딱 깼어요. 깨니까는 오, 이러네. 나는 막만 있었어. 진짜 깨니까는 칭찬하고 그냥 가요. 아, 저거네요, 그거. 같은 말은 지키네. 응. 아 시청자라서 미션 걸고 간 거지. 아, 미션 걸고 간 거지. 그러니까 해가지고. 상품은 없지만 실패 시 사망. 돈 뺏어놓는 거야. 아, 미션이네. 진짜 무서워요. 아니, 그, 고대 인정협회지. 인정받은 거지. 때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냥 해도 되는데 굳이 미션을 걸어서 더 재밌게 해주려고. 식은땀 얼마나 뻘뻘 나는데요 진짜. 그리고 저 지금 생각나는데 오락실을 같은 데를 이제 가더라도 막 옛날에 뷔페 옆에 있는 오락실. 그런데 이제 좀 한적한 데를 가긴 갔었어요. 밥 먹고 나서 시간 남으니까 가면은 그 스노우 브라더스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전 대전 액션. 또 해봐야 이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사람이 하거나.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1945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1942인가?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노우볼에서 하면 심장이 쿵쾅쿵쾅한데 이게 막 무서워. 얘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배고 날아가잖아. 돈을 걸고 하니까 자꾸 막 그런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원 넣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막 괴물들이 막 와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그래서 그 떨리는 게 싫어가지고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야 한다. 익숙하기 전에 안 해버렸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PC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도파민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 원래 이제 그 옛날에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들 그게 지금 하면 재미없는 게 돈 안 걸고 하니까. 맞아요. 예전에 막 그 이겨도 쾌감이 없는 게 예전에는 딱 이기면 그 상대방 돈을 내가 직접 따는 건 아니지만 돈을 따는 느낌 있잖아요. 100원을 이제 쟤들은 내가 한 판 한 동안 500원을 썼는데 나는 100원 가지고 걔들 500원치만큼 했다라는 돈 벌었다는 느낌. 그거를 싫어.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거 그 판치기도 안 했어. 경쟁 게임 무서워.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 게임. 그러니까 옛날 스타크래프트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스타크래프트 세대인데 스타를 되게 못 하잖아. 보기만 하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쪽 약간 무덤덤해졌어. 나이 먹고. 내가 이제 오락실에서 맨날 되게 심했는데. 엔딩을 못 보던 게임이 있어. 뭐 근데 이제 100원 넣고 벌벌 떨면서 이제 난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100원짜리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딱 올려놓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뒤에서 저 아저씨 엔딩 보나 이러면서 이제 설레면서 이제 봤던 기억이 나. 세봤어요? 세빈 게 아니라 그 하는 거 구경했지 계속. 엔딩 보나 안 보나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그 스트리밍. 근데 케인님 정도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95 잘했으면 그. 제 어릴 때 그 오락실에 그 오락실마다 키우는 글래디에이터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 얘가 이제 수금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이 있게 만들게 해가지고 다 두드려 패가지고 그러면 이제 회전율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혼자서 하고 이게 아니고 아니, 제 초기 아니? 제 초기지. 그러면 이제 빠르게 수금되니까 뭔가 걔한테 다, 돈 없다고 해도 야, 너 한 판에 한 판에 하면서 돈 주고. 아, 이게 그런 사람들 미쳐. 그게 이제 스폰서지. 아, 스폰서. 프로게이머들 여기 그 스폰 주잖아요. 어디 소속? 맘머스 소속인 거죠. 뭐 맘머스 희망 오락실 꿀꿀 아뭐뭐 이제 기본 희망 오락실. 아니 그리고 진짜 한 명이 오랜다 싶으면 걔한테 이어서 걔 좀 잡아라 죽여라 이러고 이제 뭔가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 아, 그 옛날 오락기 네. 옛날 오락기는 그 게임 오래 하면 이제 시간 제한 걸었던 게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건 이제 콘솔 들어있는 거. 네. 아, 그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엔딩을 보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한 30분 지나면 삐삐삐리삐삐 이러면서 막 이제 소리 나면서 꺼졌단 말이야, 게임이. 그게 대표적으로 피광토끼다. 돈 더 안 내면 이제. 아, 근데 그거는 그냥 안에다가 게임기 집어넣고 시간 제한으로. 애초에 돈 먹는 게임이 아니야. 몰라. 아무튼 그 시간 제한이 있는. 그러니까 애초에 가정용 게임이야. 아, 가정용 게임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국지 포도 오락실에 있었었어. 맞아요. 시간 지나가면 할게. 그래가지고 그 뭐더라? 나 맞다. 그것도 막 했었어. 그, 뭐, 뭐야. 위닝 11? 아, 그 단서를 던져줘봐. 그 잘 찾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게임 제목 찾아주기. 아, 까먹었어. 무슨 심지어 뭐도 그거였는데. 오락실 게임 오락실 게임이 아닌데. 오락실 게임이 아닌데. 단서가 너무 적은데. 장르나 뭐 그래픽이나 뭐 등장 인물이. 아 슈퍼 마리오. 슈퍼 마리오 마리오 할 때도 막 무서워. 옛날에 진짜 그 정도였어. 슈퍼마리오 내 캐릭터가 죽을까봐. 근데 나도 그랬어. 나도 뭔가 이제 게임의 절벽이 나오면 되게 무서웠어. 떨어져 죽을까봐. 자꾸 죽을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 아니 슈퍼마리오를 막 고민하고 이게 무슨 게임이지. 어떻게 그러지? 80년대생이 슈퍼마리오를?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데 무서워.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 아 근데 요즘 그냥 그런 느낌 있어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단어인데 자꾸 까먹어 이게. 진짜 치매. 아 맞다. 이거 해도 말하려고 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데 입으로 내뱉을 때 까먹어버려. 그래가지고 자꾸 헤매요. 아 내가 뭐 말을 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입버릇이 내가 뭐 말을 했더라? 아 그... 아 아닙니다. 아 무슨 게 넘어가고. 나 근데 그거 진짜 많은데. 맨날 그러는데. 아 그리고 우리 오늘 딱 그 모였을 때 네. 그거를 또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거. 게임. 게임을 피코파크. 한번 같이 해볼까. 오랜만에 그 모인 김에 그래서 좀 후보가 피코파크가 있었고 사실 오늘 못할 뻔했어요. 똘똘똘이님이 좀 많이 좀 이거를 끈덕지게 이거를 그렇죠. 해결하려고 해서 이게 하니까 또 되더라고. 안 됐으면 안 해도 됐는데 제가 열심히 해결하는 바람에 마계촌? 마계촌 요즘에도 있어? 최근에 한번 붐이 새로 나왔어요? 아, 그 돌아온 마계촌이라고 새로 나온 거 있어. 물론 되게 어려운 게임 아니야? 한 3년 됐어. 벌써. 진짜 어려운 게임. 케인이 깼어요? 아니 저 하다 옛날 몇 년 전에 하다가 중단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 미션이 안 걸려서? 아니, 미션 걸려서 너무 어려워서 못했어. 나 못해먹겠더라고. 못해먹겠어. 아 형 깼어요? 나 지금 하고 있어. 아직도 하고 있어? 아 그래서 나온 거구나. 나성님은 게임 엄청 잘하시지 않아요? 아예 아닙니다. 엄청 잘하잖아. 아유 아니 무슨 저 이제 에이징 커브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거 그게 죽었어요. 열정이 좀 죽었어요. 그 막 후벼파고 막 최적화하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위에 뭐 흐트러져 있거나 잘못된 게 올라가 있으면 그러니까 딱 치우고 나성님 약간 정리하는 약간 그 통제광이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그 딱 닭 떠날 때도 이제 다 통제하면서 이제 마작하면서 그게 됐나? 글쎄요.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한 건가? 예전처럼 뭔가 빡세게 못 하겠어요. 아. 근데 또 재밌는 건 또 빡세게 하긴 해요. 옛날에 뭐였지? 아까 말씀하신 그 다키스트 던전 그거. 그거 말고 그 총 쏘는 거. 총이요? 건전. 건전. 네. 건전 많이 했어요. 건전. 요새도 해요. 건전은? 네. 건전 같은 거 막 엄청 막 잘하잖아요. 아 그런 로그라이트들 재밌죠. 근데 오래 해서 익숙하니까 잘해진 거고. 네. 나 오래 해도 잘 안 되지. 기만하시네. 저는 이제 최근에 엘든링이라는 게임에 이제 DLC가 나왔어요. DLC가 나왔다며. 좀 해봤는데. DLC가. 전 이제 그거 해보고 느낀 게 앞으로 이거보다 어려워지면은 난 이제 못 깨겠다. 약간 진짜 그런 생각 들더라고. 엘든링 어려워요? 이번에 나온 거? 아, 이번에 그 최종 보스의 끝판왕이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깼죠? 깨긴 했는데. 그 이번에는 그냥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좀 인정 옆에 사수를 썼어 내가. 사수? 약간 비겁한 수단. 인정받지 못하는. 응? 근데 이제 아 그게 그거 기준 도움이. 아, 도움이까지 안 불렀어. 아, 도움이 났었는데. 근데 이제 본인 기준이 높으니까. 나 도움이 썼는데 나 그 엘든링 찍먹할 때 운영이가 이거 얘 늑대도 소환하고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예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걸 쓰는 순간 그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인양이는 막 나한테 막 쓰라고 했는데. 근데 뭐 그건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안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사실 뭐 인정 옆에 그런 건 농담이죠. 그냥. 근데 뭐 페링이라서 인정한다는데. 아 근데 이게 농담이에요.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뭐 누가 인정해주고 그러면 저는 신경 안 쓰고 사실. 그냥 이제 본인의 하고 싶어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쓰고 하면 이제 내가 재미없으니까. 이게 좀 더, 내가 좀 더 즐기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김도 버전으로 도전하는 거 있잖아요. 발가벗고 몽둥이로만 하는 거 있잖아. 아니, 그렇죠. 김도 그거, 챌린지 있잖아. 아, 그거 안 했어, 이번에. 안 했어? 이번에 그거 안 했어. 아, 근데 그만큼 이게 어렵더라고. 이번에 나온 버스가. 원래 앉아있어. 그게 있어. 막 그, 그지. 거지. 네, 맞아요. 그 이름이 뭐더라? 뭐 다크소울이었나? 거기 거지가 있어. 아무것도 안 가진 자. 직업이 거진. 못 배운 자. 못 가진 자. 못 가진 자. 아, 못 가진 자. 그 못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가지지 못 배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어려워지면 난 이제 어떻게 깨지? 아 막막하더라고 진짜. 영채 쓰면 되지.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보다 어려운 게 나와. 근데 이제 안 하면 안 했지 영채는 안 쓴다. 약간 이런 그 영채가 도우미. 네 도우미. 그러니까 도우미 쓸 바에 안 하고 봐라. 약간 이런 기억 느낌. 난다. 옛날에 했던 거 기억 나. 본인이 뭐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케이님 그러면 네 깼어요? 아니 저는 엘든링 안 해봤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케이님 잘할 거 재밌게 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야, 이게 안돌하느라 바빠가지고 좀 그런 엘든링 게임은 유명해서 아는데. 입체 게임에 좀 약하신 거 아니? 입체라서. 입체도 약하고 3D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입체 3D에 좀 약한. 발이 약. 그러니까 네. 그 XY 축. 아, 그게 좀 있어. 너무 싫어. 입체가 좀 힘들어. 근데 컨트롤 하던 그 컨트롤 게임을 잘하시니까 그 엘든링 같은 거 하면 잘하실 것 같아. 약간 그 반사신경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그쵸. 그 대전 액션 하시니까. 아까 킹오파 솔직히 저는 그 유튜브 한 보다가. 그 가서 하는 거 보면 애직 하나 실력으로 그렇죠. 이제 케인이 네, 야보고 덤비는 좀 약간 어리숙한 친구들 있거든요. 네. 가볍게 그냥 너무 제압되게 유튜브에 네. 올라오시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약간 노잼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진짜 약간 선생님들 약간 오셨을 때 그때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약간 케인님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생방송을 딱 켰어요. 킹오파를 했어요. 네. 아무나 들어와 했어요. 네. 딱 들어왔어. 케이님 막 개패요. 근데 제가요? 네. 만약에 네. 상대를 만나서 네네. 막 개패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개패고 아 다음 했는데 그런 상황하고 네. 내가 막 좆터지는데 그 참교육 당하는 거 뭐가 더 좋아요? 저는 앞에 거는 영상을 못 쓰고 뒤에 건 영상을 쓸 수 있는데 기분은 나쁘고 네. 아, 전 좋은 건 제가 패는 게 재밌죠. 그 연속기도 더 잘 들어가고 막 농락하면서 하니까. 네. 근데 그거는 유튜브에 올라갈지도 못하고 채팅창에 그때는 바빠요 제가. 아. 채팅창에 볼 그것도 없어. 체금하느라. 왜냐면 동생 꺼내라 막 이 아 지금 못하는 왜 시청자 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청자 비하면 시청자한테 뭐라 그러니 하면서 채팅창 신경 써서 관리하지. 그래서 근데 본인 욕해도 뭐라고 하잖아요. 아 저는 이제 저한테
나한테 뭐라 그래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참여하는 시청자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 아 재미는 제가 농락할 때가 재밌어요. 근데 근데 그 농락할 때 그 편집까지 생각은 안 드는 거죠? 네, 그건 이미 유튜브에 버렸다. 근데 그게 억지로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하다 보면은 일부러 지는 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일부러 지거나 뭐 그 딱 티가 나거든. 그리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 지는 게 있어, 또 이기는 게 있고 이기는 게 있어, 지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보완해주는 뭔가, 관계. 뭔가 막 앞에서 엄청 고수가 막 약간 막 약 올리듯이 해야 뭔가 영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약 오르면서도 그래도 좀 아 그래도 영상이 나오고 아 그래서 그건 있죠 그쵸 약 오르면서도 아 그래도 이거는 시청자가 좋아하겠다 그래서 진심이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별로 이제 열받진 않아 근데 아. 제가 진짜 열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랑 실력 비슷 이거도 아니야 이거도 아니야 실력 비슷한데 진짜 막 짜증나게 좀 약간 얌생이 쓰면서 비슷한데 아. 아 그럼 진짜 열받아요 진짜 아, 근데 나랑 그게 유튜브에 제일 재밌어 그냥. 나랑 별 차이도 안 나는 게 어 녀석이 자기가 어. 잘하는 줄 알고 막 어. 하는 녀석과 십선. 근데 진짜 화나요. 약간 얌생이 써가지고 그 오락실에서 진짜 체어샷 날릴 정도 무서운 플레이로. 그 얌생이라는 게 뭐 어떤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자기가 에너지 많을 때는 계속 뒤로 가고 아. 뭐 장풍으로 계속 뿌리면서 시간 끝날 때까지 이가와 하다가 이가와로 계속 하고. 케이님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답답해가지고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아 그게 체질적으로 가능한 사람이고 안 가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직한 타입인가 보고 아 그리고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내가 들어가지 패야지 뭔가 되고 둘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노잼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 떠밀리는 부분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막 다른 거 하면 노발대발 하시겠네 하면서 막 막 시청자한테는 욕하지 말라고 놓고 본인은. 아, 근데 제가 하는 건 괜찮은데, 시청자가, 시청자가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아, 근데, 카테고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전자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케인님을 참교육 못 시키니까, 아, 실력도 안 되는 놈이 왜 깝치냐, 약간 이러면서 이제, 아. 약간 좀 진지하게 요구하는 거. 아, 맞아, 진지하게. 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참여한 사람도, 네. 어이, 뭐, 나는 그냥 케인님을 하려고 왔는데, 좀, 그러면서 좀 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냥. 아, 그렇게.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 배가 부르다. 네 맛있고 많이 먹긴 했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할 게임을 그래서 피코파크를 할까 5인용을. 네. 어때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피코파크를 한번 달려보는 걸로. 괜찮았어요. 이거 근데 이거 다 깨려면 한 몇 시간 걸리죠? 그냥 뭐 조금만 맛만 보죠. 딱, 재밌으면 하고. 어디까지만 스테이지별로 되는 걸로. 하다가 게임을 다 잘하시니까 금방 깰 것 같아. 모르겠어요. 어떤 게임인지 몰라요, 근데. 아, 안 해보셨어요? 아, 간단해, 간단해. 아까 테스트 한다고 살짝 보긴 간단해. 했는데. 그러면 한. 아니면 뭐 한 시간 정도만 이제 해보는 정도. 오케이.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오시죠. 살짝 정리 좀 쉬었다 가죠. 네, 살짝 정리. 자, 잠시 1부 먹방 및 토크급 2부.